이게 북적거리는 맛도 있는가 하면 이제 또 어떤 이런 단둘이 데이트하는 맛이 또 있네요. 아, 좀 징그럽지만 괜찮네요. 네, 썩 나쁘지 않아요. 이 쾌감. 스위치 처음이에요? 그러네? 쭈영, 와. 쭈영 왜 아까 안 했지? 아, 쭈영 제가 맞다. 침매. 불러보겠습니다. 네. 잠깐. 이거. 침매? 침매도 있는데? 오, 투다이 노래 하는데. 배그는 최근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명장면이 종수한테 기름 넣으라고 하니까 기름을 뿌리고 있던 게 진짜 최고의 명장면이었어. 올해 배그. 기름 넣는 걸 몰라가지고. 저도 몰라요. 근데 진지하게 기름을 밖에다가 붓고 있어가지고. 즉시 조대. 시작할까요? 얌얌님 가능하대요. 철수는 없는데 지금? 철수는 혼자 하고 있는데? 있어요 지금? 있어. 왜나안 보이지? 오프라인 해놓고 하나 보지. 근데 형은 왜 보여요? 난안 보여. 나도 방송으로. 아, 대회 준비 중이라고? 종수? 어쩔 수 없지 그럼. 아, 전장대회 준비 중? 그좀 대회 준비도 같이 해도 되잖아 이거는. 총수 이 자식. 아, 살구나. 아, 맛있다. 총수야. 체력 1남 상태에서 그지? 그 큐를 멈추. 병거다 왔어. 큐를 아니, 멈추라고. 아이스 홍시예요. 올려보는데. 기가 막혀. 디스코드 즉시 입장. 어인일이고. 이거 하루에 100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이스 홍시 디스코드 호로호록 입장. 해가지고. 형, 네. 종수 시작했는데 한판 하고 있을까? 아, 네, 그러죠. 패치스 좀 좋던데? 해적 패치스가 처음에 해적 안 나오면 3자리 눌러갖고 해적 먹으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플럭을 절대 안 해. 얼룩 기계 용적 악마 야수. 안녕하십니까. 총수야. 한판하고 같이 뛰어. 지금 선수 다 모였어. 선수 다 모였어? 아, 네. 그 아, 내가 근데? 내일 대회야. 그거랑 뭔 상관이야? 내가 내일 대회라서 좀 빡빡할 텐데 괜찮겠어? 평소에 총수야. 져주던 내가 아니야. 야, 나 이거 마스터했어 벌써 패치. 총수야. 마스터했다고. 예. 너 왜? 빡빡하게 안 해도 난 꼴등이야. 그래? 전혀 상관없어. 형님 전혀 상관없어? 그리고 꼴등 한명 불러놔서 깔아놓을 거기 때문에 그 아래 그회 먹을 때 아래 그 있지? 우뭇가사리 한명 모셨거든? 그러니까 걱정 말고 호민이요? 빡빡하게. 어? 호민이요? 아니 우뭇가사리님 있어. 우뭇가사리 중 누구야? 얌얌얌님 인제 두판 했대. 얌얌이 부셨어? 성태가사리 얌얌. 근데 얌얌이 상처받잖아 또. 즉시 성태가사리. 걔 어제 그딴 게임 하는 거 봤는데 그것도 못 하던데? 성태군은 기본적으로 그 게임 감각이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잘해. 아니 근데 여기 그 철면수집님하고 네. 그 침착맨님이 인정하는 게임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못하는데? 본인들 빼고? 저는 되게 인정 많이 해요. 저도 아니에요. 네, 오히려 누가 잘하지? 기어리 형이 인정을 잘안 하는 편이에요. 맞아. 기어리 형이 약간 고집이 좀 있지. 추할 정도로 인정을 안 하죠. 그건 맞지. 네.
병거다. 근데 형한테 추하다는 좀 그래. 형님이시니까. 추하다 반대 뭐지? 아름다울 정도로 인정. 아름다울 정도로 그렇게 해줘. 근데 저는 굉장히 잘합니다. 아 잘하고. 형님 몇 점이에요? 형님 몇 점이에요? 저 이거 패치되고 나서 그냥 뭐 던지면서 점수, 저는 점수를 이제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아하. 종수야. 기열이 형 나한테 야츠 세 번 연속 졌어. 아 야츠 세 번. 기열이 근데 좀 게임을 못하긴 해.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 좀 마지막에 너무 좀 재미없겠어. 누가 여기요? 아니 한 판 이겨야 재밌었는데. 주사위가 너무 안 주사위가 너무 안 났다고. 아 맞네. 주사위 잘 나오면 주사위 되잖아요 그러면.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세요. 만에 병건이 즉시 바다 사냥꾼. 병건이 그만해. 이게 낫지. 이거랑 이거 합 아, 합이 낫잖아. 조스가 있어서 오니까 토큰도 아껴. 좋긴 한데. 이게 좋긴 해. 다음 턴에 쓰면 되지 않. 1등각 나왔는데 1등각. 1등각? 어 진짜요? 아 역시 형님. 즉시 이미 저는 3턴에 알아요. 1등이다 아니다. 될 판이다 안 될 판이다. 어? 특무 떴네 특무? 숲의 감시관 특무. 이거는 될 판이에요. 내가 뭐지? 얼릴 필요까진 왜 없어? 이게 개사기 기물인데 이게 어? 이래도 없어? 이 자식들아! 오늘 그래서 안 좋네. 기열이 형이 야추는 그냥 지쳤고 또 테니스 하자고 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안 했어 안 했어 테니스. 안 했어요? 테니스 왜냐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못해 테니스. 아 그건 맞지. 요거 두 개 사고 싶어. 내가 파고 팔고 요거 두 개 사면 돼. 하수인은 언제 필요하세요? 뭐야? 왜 바로 돼? 발라. 왜 바로 돼? 발라버려. 이거 왜 이쁜데 옷? 경건아 너 몇 점이야? 나? 난 뭐 높지. 700점인가? 오, 괜찮은데? 아, 얘 또 이 카드. 아, 얘 왜 이러냐 얘. 아, 아 기회력도 시작하셨네. 아, 얘 왜 이렇게 나와 얘 너무. 종수의 웃음소리가 참 백색 소음이란 말이야. 너무 살필렸잖아 얘는. 오늘도 김결 씨는 불만이 많습니다. 아이 이건 너무 잘 풀렸어 인간적으로. 너무 잘 풀렸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잘 풀렸어. 너무 왜 잘 풀렸을까요? 기열 기열이 틀릴만 할 리가 없어. 너무 잘 풀렸어. 그렇습니다. 너 저 바로 너 잔다이스 만나면 너 바로 줘 너. 잔다이스를 만나면 맞아, 바로 질 거라는 김기열 씨의 발언. 그는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아 보입니다. 병건아 즉시 구입. 내가 이번에 되게 재밌는 게임을 알아왔어. 너 혹시 오버워치라고 아니? 와 즉시 존노잼. 진짜 개재밌어. 그거 처음에 하면은 오버워치 처음에 하면은 와 이런 게임도 다 있네 하고 완전 빠지죠. 오버워치 자체는 갓게임이에요. 근데 제가 잡으면 존노잼이에요. 왜냐면 걸음마를 못 대요. 3D 게임 이 FPS 이 시점을. 아 그럴 수 있어. 너라면 가능해. 그래서 오버워치 저... 강점기 때 아예 안 했잖아. 배그 강점기랑 오버워치 강점기 때 아예 안 했어. 근데 나도 오버워치를 FPS 진짜 못해서 아예 안 했거든. 근데 이번에 한번 해봤거든. 진짜 재밌어. 그거는 침착맨 감수성이 없어 네가. 침착맨의 눈으로 봐. 네 눈으로 보지 말고. 아 너의 눈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 했는데 아 진짜 뭐 아 나 운전 잘 못하는데 괜찮아 그냥 하면 돼. 아 나 진짜 못하는데 괜찮아 해 그냥 해도 돼. 근데 막상 하는 거 보면
화가 나는. 그래? 네가 그렇다면 내 더 이상 원하지 않을게. 그 오버워치도 아는 사람이랑 해야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랑 하면 그 음성 채팅 욕 막 날라와 그거. 맞아요. 소질이 있으시고. 너 고맛 아니겠습니까? 고맛. 방송용이 아닌 멘트들이 막 날라와요. 아. 그러니까 롤은 채팅으로 나오는데 이건 음성으로 나오니까.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아. 역시 기어리요. 역시 섭렵하셨어. 저요? 전 초창기 때 마스터 찍고 저기 했죠. 마스터 찍었어요? 어, 초창기. 초창기 찍었어, 초창기. 몇 점이었는데요? 그때 몇 점이었지? 4천... 4, 아, 진짜로? 4천 점 가까이 갔어. 23연승에서 23연승. 와, 형이 진짜 총싸움 게임을 잘해. 배그 빼고. 2학 물고 하지, 2학 물고. 근데 배그는 왜 못해요? 배그... 아유... 형, 그때 1등 시켜준다고 우리 6시간 했는데 아빠도... 못 이겼잖아요. 아니 근데 못하는 사람이랑 하면 약간 동화돼 배그. 즉시 그래서 내가 전작할 때 이렇게 같이 하면 좀 못할 때가 있는 거구나. 아, 유누트랑 초반에 유누트 제일 잘할 때 그때 그래. 막 아 이게 유누트... 5, 6 해야 되는데 5, 6 감안하고 보세요. 5, 6 아, 유누트님 유누트님 잘하시. 어? 야 뭐야? 뭐예요 곰돌이. 뭐야 곰돌이. 손 넘으시네. 또 졌어요? 윤루트님? 아, 들어봤는데? 그 총싸움 게임 잘하시는 분 있어요? 김현이와 윤루트 아니야? 아니야 그 윤루트가 아니야. 뭐야 그거 봐. 아니 진탕맨님 오빠야 그 윤루트가 아니라고. 윤루트를 모르네. 아 너무 아재 같아. 뭐 아재야 이거. 힙한 거지 알면. 아 그래? 요 옛날 한 80년대 분들 아니야? 아씨. 뭔 소리야? 왜 손 넘어? 아 그거 아니야? 아 나 잘 몰라. 안 되겠네 진짜.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 뭐라고 되겠냐 괜찮겠다. 아 손 넘는 게 아니야 모를 수 있지. 종수야 손 손은 넘지 말자 우리. 나 약간 철이야 위에 이런 느낌이 따랐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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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븐 할걸. 아 왜 안 나와. 오븐 할걸. 즉시 공격 3공 하면은 통빛은 멀록밖에 없어서 멀록 때 가면 될 것 같은데? 독성 한땀한땀 바르고? 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기계도 왜이라. 이거 팔고 이거 사면 이걸 못 쓰잖아. 영능이 한테 못 쓰잖아 사람들. 야 빗송곳이 다 뽑고 막 난리 났네 그냥. 아 토할 것 같아. 역하네 좀. 아, 이런 거 좀 탔나? 얼굴 없는 선술집 손님 역해. 어 고양이색 벌써 먹기 시작했어. 아 죽여버려. 죽여버린대. 제발. 오케이. 어쨌든 석세스. 얘 잡아. 라그 잡아야 딜이 줄어드는데. 오, 다 아, 이런 못 잡잖아. 아, 여기만 안 잡으면 되는데. 아, 진짜 운 드럽게 없는 거 봐. 아니, 8에도 11딜이 평균 대비인데 17딜을 맞고 앉았어. 이 개 같은 게임. 즉시 개 같은 게임. 이거 안 되는구나. 어? 아 이거 하나 사야 되는데. 하수인은 줄었지만 고수를 확보했군요. 어? 바로 쳐! 이번 턴이잖아! 아 손해네? 씨 이게 야수 하나도 없냐 어떻게 해. 즉시 손해. 닥쳐 모아놔야 되네 이걸 하고.
누구를 할까요? 한 턴인 줄 알았어. 아니 한 번. 야 여기 골드림 떴으면 끝났는데 게임이. 와 안 주네. 골드림 안 주네. 지금 영능을 쓰는 것보다 이거 바르는 게 더 세겠죠? 업 안 하고 돌리거나 하고 그냥 하고 아껴놓고. 세다. 근데 나 지금 세 번 연속으로 1등 만나는 거 알아요? 아까 침착에 1등일 때 만났고 지금 좀 전에 1등 만났고 지금 또 1등 만나요. 이게 이러면 죽이는 거예요. 김기열 40세. 그는 오늘도 억울하다. 이러면 죽이는 거야. 이러면 1등 못 하게 되는 거야. 아침 대빠라부터. 형이야 뭘 자꾸 억울하대. 형님이 억울하시면 억울한 거지. 그런가 보다 해야지. 들리시나요? 아쭈하. 아 얌얌님 오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다. 아쭈하 아니야? 아 성태분 네, 안녕하세요. 침둥에 아, 오랜만에 들어와 보네요. 오랜만입니다. 아, 밑에 있어가지고. 반갑습니다. 내가 너 블랙 서바이벌 하는 거 봤거든? 불사요? 어. 근데 불사하세요? 어 나 그저께 시작했어. 어? 성태군은 괜찮은데? 불서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오 재밌던데? 게임 나쁘지 않죠. 오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아. 야 여기 어째 그냥 게임 몇 판 안 해봤어요. 몇 판 안 해봤어. 아 그래? 게임 시간밖에 안 해봐가지고. 아 진짜? 저도 약간 뉴비. 예. 30시간밖에. 오. 나도 그저 나는 그거. 아직 지금. 나도 그거보다 좀 덜 했는데 난 센데. 반지층 살고 있어요 지금. 40점. 아 그래. 41점. 41점 오케이. 41층에 타가지고 지금 거기서 거주 중. 형님 지금 몇 점이세요? 200점 좀 넘었어. 에? 올라가네. 아니 엊그제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2층 올라가셨지? 잘하면 아, 이기면 돼. 거 있으면 되는데. 아니 전장 점수 얘기하신 거 아니죠?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 물소가 200점 되는 거야? 어. 어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내가 이상한 건가? 헌트야 네 기준에서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좀 이제 사람마다 이게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엊그제 시작하는데 어떻게 확실히 잘하시긴 하죠. 확실히 루트 짜고 이런 거를 갖다가 어 능지형으로다가 약간 아 루트 다 짜주잖아. 루트 다 짜주잖아. 그 루트대로 가도 포인트가 나들여라. 이거 진짜 좋은데. 루트대로 가도 그래? 막 잘 안 되고 그러던데. 어떻게 잘 치나 봐요. 나도 또 배워야 되나? 나중에 불사... 아, 내가 좀 어. 불사... 알려 줄게 내가. 이게 진짜 좋아 이게 가서. 여기서 골드를 뽑으면 되겠다. 지금 다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 종수 씨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아, 두 분만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예. 예. 기열님은 아이디. 기열킹입니다. 기열킹 맞나? 잠깐만. 아, 석양이 와, 뒤진다. 석양이 뒤진다. 어, 안 계시지? 아, 석양이 뒤진다. 아, 석양이 뒤진다. 뭐야? 와. 뭐, 불만이 많아 보이시는데. 여기서 상위권 하시겠는데? 지금 몇 점이세요, 다들? 전장 점수? 우리 달 이거 리셋해가지고 낮아요. 똑같아. 네. 몇 점이에요? 저 한 오늘 리셋 됐어요? 오늘 리셋 됐어요? 어젠가? 그젠가? 아 어제 700점이요? 700점 죽였는데 이거? 저 지금 300점인데 같이 해도 상관없어. 상관없지. 성태고는 나보다 한 반절 정도 낮으니까 많이 배워요. 플레이 보고 깍두기로 그냥 좀 보는 거지. 좀 MMR 좀 그렇게 같이 어 이거 진다고? 침착맨이 모험을 좀 배우는 입장이라 어, 좀 보면서 좀 배우려고요, 간전하면서. 네, 많이 배우세요. 근데 침착맨님 체력 2 남으셨는데? 그거 내 2로 살려준 거야, 그것도 지금. 아, 정이 있으신 거구나. 성태군, 뭐가 얼마, 그렇게 재밌어요? 아니, 얼마 깨지실 것 같은데. 인거나 어?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보여줘. 아니, 그냥 저는 보이는 거 그냥 얘기했는데. 그냥 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계산하신 네? 거죠? 예. 그럼 뭐 제가 뭐 그 계산도 안 하고 그냥 했겠습니까? 아 분명히 사람들이 교수님, 친 교수님한테 배우라고. 그니까 나쁜 사람들이네. 아니 이게 대기 근데 원래 이렇게 악마랑 막 기계랑 막 이렇게 난잡하게 가요 이렇게. 아니 이 친구! 아 이게 종족이 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옛날, 이게 옛날 스타일. 아, 옛날 사람이야. 이거 막 빗성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뭘 알아! 옛날 스타일이야. 옛날 스타일. 어 빗성 나왔다. 어? 이거 올리셔도 돼요?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1등이랑 아니 1등이랑 붙으시는데. 얼리나 안 얼리나 똑같아. 정거라 잘 좀 하자. 저 사람하고 얼리나 안, 안 얼리나 똑같은데 뭘 얼리든 말든 어? 위에 몇 푼 떴어요? 31% 떴습니다. 승리인가요? 제 알아하겠습니다. 어, 이긴 것 같다 이거. 아 배치 차이? 이거 배치 차이죠? 아, 아 이거 못 죽이나? 아 이거 못 죽이나? 아, 아유, 아 배치 차이. 아 내가 와 쌍맥인 거 봐. 11턴에 미친놈인가 봐 쟤는. 와 11짜리 들어갔어. 어? 어? 죽으셨는데요? 아니 7등도 잘한 건가? 방금 죽었어? 아니 오케이. 죽으셨는데? 내가 맞춰갈게 어. 그럼 이거 팔아도 되는데. 아니 저 기열님 저 친추 좀 받으세요. 거길로 관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나가셨어요. 친추가? 배우는 사람을 좀 잠깐만. 관전을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컨디션이 좀 영 안 좋네. 오늘 나도 오늘 컨디션 좀 안 좋긴해. 배도 고프고. 잘 안 풀리셨나? 아, 등이 좀 결리네. 기어링 어딨어? 저는 참고로 300점입니다 300점. 300점이 말이야 어? 두 판 올렸.. 어? 추가 안 왔어? 추가 안 왔어? 저 이제 세 판 했습니다. 성택은 어? 300점이면 내 점수 3분의 1이야 나 저긴데 저기 해야 되잖아요 저 세 판. 3127, 3127, 샵 3127. 오, 3127이요? 보냈어요? 보냈어요? 아, 저도 안 했으니까 어. 그렇지. 저 이제 세 판 해가지고 제가 다섯 판 했으면 더 올라갔죠 점수. 그건 맞지. 세 번밖에 안 했으니까 300점인 거죠. 이제 오늘 처음 이제 휴먼 복귀한 건데 전장 바뀌었다. 남겨봐, 너 이번에 자나 때 나가더라 오랜만에. 저 누가 탈출하려고. 아직도 우승 못 해봤어? 한 번도 못 해봤어. 아, 근데 사람들이 나가라는 저런... 게 제가 이렇게 막 매번 나간 줄 알았는데 좀 많이 안 나왔어. 아, 8%면 얘도 좀 괜찮네. 자나 때 나간 사람 치고 우승 못 한 사람 드문데. 아니 다른 거 제가 우승한 거 많아. TFT라서. 아 다른 것도 하긴 했어. 네. 네, 와일드 리프트라고 그 모바일에서 그 롤 하는 거 있어요. 아, 그것도 만화 때. 만화. 만화때 무슨 그것도 같은 낮대니까. 그건 맞지. 서로 맞아주네 저걸. 이벤트는 전 아니고 상금 있었어요. 만화때랑 다 상금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만화때 우정인님이랑 같은 팀이었잖아요. 아 장가는 이거 비하하시는 거예요? 아 비하는 아니고 못한 거 하는 거지. 아, 그래, 아, 못하는 거 못하는 거지. 그건 맞지 그건 맞지. 못하긴 했어. 형님 이번에 아 나는 지난번에 우승하고 MVP 동시에 먹고 아, 한번 이제 쉬는 거지. 아. 명예 졸업이지 뭐. 명예 졸업. 아, 또 나가서 또 우승하면 또 다른 사람들도 기회 줘야죠. 그치 기회 줘야지. 다른 사람도 우승해야지. 근데 야 송태야 너 한동숙이랑 친하지? 네. 걔 왜 정글로 나온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실수야. 실수지. 아, 예, 네, 내가 봤을 때 이거 정글로 피한 것 같은데 정글이 이게 피하는 자리가 아니고. 아 힌들 안 샀잖아요. 아 힌들이 이게 진짜. 아, 진짜 종수야 네가 뭔데 왈가왈부야. 아니 뭐 물어볼 수 있잖아. 힌들 출신이니까. 신호되는 말을 누가 하고 있어. MVP가 정글에 정글로 MVP 받은 사람이니까. 야 너는 MVP도 못 받은 애가 뭐 이렇게 말이 많어. 그 나 할 때는 MVP가 없었어. 있었어도 못 받았겠지만. 무슨 경력 있는데 나도 없어. 나는 뭐지? 너희만 잘 좀 해. 결승만 가면은 자꾸 뒤져요. 결승만 가면은 자꾸 새가 숨이대. 어우 야 기어링 세다. 2분도 없이. 기어링 운이 좋네. 그러네. 이 형 운으로 게임하네.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어령이 중반부터 운이 없다고 뭐라고 안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왜 그런가 했더니 맞아. 떴어. 맞아. 기물이 계속 운 없다 그러다가 조용해졌어. 왜 쟤는 저게 있냐고 계속 하다가 갑자기 맞아. 귀신같이 조용해질 때가 있어. 억울한 게 치료돼. 상금이 두 개네. 약하네 애들이.
기분 좋아졌어. 아니 애들이 기분 좋아졌어. 이거 잘 못하는 애들이네 이번 판에 애들. 기열이 형이 잘하긴 해. 그 인정할 거 인정해. 같이 하신 분 중에 있는데. 네? 성태군. 아니 못하는 사람들. 성태군 점수 3배가 나예요. 아니, 네? 이용하셨나 해가지고. 제 플레이를 보고 많이 배워야 돼요. 이 배워야 할 시간에 그걸 의심하고. 어 리무 났다. 제가 오해한 거죠. 네. 잘 봤어 성태야. 야수대기 아직도 좀 좋은가 봐요. 야수대기. 아 이제 그때 이게 엘리스트레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네. 야수 완전 없어져. 도발 발라야죠 도발. 아 맞네. 아이씨. 네. 도발이 없는데요, 근데? 이제 이제 바르기 시작했지. 어. 도발 이게 아르거스의 수호자. 아르거스도 얘도 진짜 철밥통이네. 계속 있네. 즉시 아르거스. 옛날부터. 이대로 가면 아, 그냥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예. 하나만 걷는 판단. 저게 센스다. 멀록대. 상대는 아, 멀록이에요? 어, 끝났어요. 응, 상대는 멀록이야. 멀록대기면 여기였지. 그 리븐디어 외출 좀 조정하시는 거 괜찮아요. 상대가 혹시나 이 휘둘러치기 쓸 수도 있거든요. 아 히트라 같은 거. 그렇지. 멀록 4개라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에 하나. 흉합체 2개 같은 게 있다면. 3개 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있을 이번 있을 판에 맞고 어차피 안 죽으니까 다음 턴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예예. 예. 한 번에 죽거든요. 죽을 확률이 없어. 거의 주변에 사람 없습니까? 쭈영도 안 되는데? 그럼 세 명만 모으면 8명 가능한데? 세 명만 모으면 돼? 아 전장 이거 8명으로 다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8명까지 할 수 있어요. 5명부터는 그냥 방 파서 해야 돼요. 아 4명은 공방에 같이 추가되고 점수에는 그 상관없이 아 휘둘러치기 있는데 와 버프만 받았으면 와 즉시 휘둘러치기 야수 엄청 세다. 버프가 장난이 아니야. 장난 아니야, 장난. 저거 엘리스트레이 저게 좀 사기인데요, 저거? 아니 그 야수에 저게 끼면은 완전 사기가 되더라고. 네 번을 맞아주네? 완전 완전. 안녕하세요, 제메이카. 아, 수고님. 따도 있대, 따. 너무 쉽다. 열심히 하니까 그냥 이기네. 아, 기열이 형 좀 치시네. 아, 이거 기열이 형이 형님. 형님. 안 계시는데? 배워야겠네. 이렇게 해서 3패도 안 주네 벌써. 팩은 왜 이렇게 많아? 그 병건이랑 같이 해서 안 주는 거예요. 즉시 지급. 어, 그러면은 좋아. 어떻게 3명 더 구해? 3명 어떻게 구해? 일단 초대를 할까? 3명 이 5명이면 다 같이 8명이서 해야 된다 그랬죠? 네. 다섯 명도 돌아가긴 하는데 이게 좀 밸런스가 좀 이렇게 꼬이지. 그러면 쭈형 쭈형 쉬어야겠는데. 뭐라고요? 선생님. 아 이게 선착순이라 쭈형이 저기. 왜냐면 세 명이 이제 재우고 왔는데. 정건아. 가장이 무게를 짊어지고 선생님이신데 너 너무한데. 내가 쉴게 내가. 아 그래 그럼 종수가 쉬어. 제가. 아니야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좀 제가 쉴. 아니면 세 명을 또 구하면 되죠. 세 명을 구하는 게 다섯 명은 못 해요? 네? 다섯 명 하면 할 수 있어요. 다섯 명 하면 좀 김세니까. 아 그러면 전장 보자. 내가 지금 전장에 하는 사람이 어 정세호님. 어 모셔. 내가 그럼 초대할게 다. 아, 좋다 오케이, 좋다 나, 오케이. 좋다. 쭈영 이거 지로 그냥 파티에서 나가면 되죠. 어 내가 초대할게. 오케이. 정세호님. 얌얌님, 정세훈님 아세요? 어, 아니요. 전장 고수예요. 전장 프로. 아, 진짜요? 잘하는 분이야. 아니, 그러면 너무 나만큼의 밑에만 파는 거 아니에요, 좀. 저는 밑에만 파면 이제 얌얌님이 좀 힘들겠죠. 제가 좀 살살 할게요. 밸런스가 이게 괜찮은가? 너무 잘하시면은 얌얌님 좀 힘들 수 있어. 아, 대소리야. 예. 네. 나도 그 정도기 때문에 어차피 뭐 한 번 더 들어오나. 침대 위에 메시가 누? 침대 위에 메시가 누구예요? 예. 얌얌님. 아, 저. 아, 주호민 작가님 이분. 침대 위에 메시야. 주호민은 주호민 작가님. 전장 사람이 없네. 테크니션. 누구 없나? 천이는 대전하고. 여섯 명을 한번 돌려볼까? 여섯 명 돌려볼까? 여섯 명은 짝수니까 괜찮지 않을까? 돼요. 다 돼. 오케이. 일단 아니, 돌리고
일단 한번 돌릴게요. 뭐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하고. 저는 좀 배울게요. 형님들. 제 거 보고 많이 배우세요. 대판짜라. 네. 오케이 들어오세요. 죽으면은 기열님 관전. 아 그럼 아 이거. 제 거 관전해 제 거. 덩크야. 들어가자마자 너는 너 되게 사회생활이 많이 늘었다. 어 형 제 형이라고 또 이렇게 띄워주네. 호민이 형이 좀 전화해. 제 거가 제 거. 아 900점 플레이를 보세요. 잠깐만요. 저 영웅 선택 저 읽어야 돼요. 잠깐만요. 저 한참 걸려요. 영웅 능력 선술집. 정세호님 거기 알려드려야 되는데 나 친구 추가 안 돼가지고 침둥 주소. 아 침둥? 응. 오케이 그럼 내가 카톡으로 침둥 저거 보내드릴게. 잠깐만. 리치왕 리노잭슨 끄뚠 주지 그 주지로 가자. 주지가 뭡니까? 누가 성적이 좋았어요? 주지죠. 주지 첫 판이에요 형님. 주지로 가. 얘가 그리고 그 야수 같은데 이렇게 초보 수영은 좋잖아요. 그쵸. 아 여기서 지면 큰일 나요. 어 토큰. 아 왜 이래. 뭘로 쭈구리 했네. 어 멀록에도 첨보 씌우면 좋지. 독성이라 좋죠. 좋지. 오케이 저 멀록 갑니다. 아 여섯명에서 만들어진 거라 끼는게 아니라. 아 처음에 이거 괜찮지 않나? 이거 안하고 우승각이다. 우승이다. 우승각이라고? 너무 섣부른거 아니야 형태야? 아 그래요? 어 뭘 지금 두 개 뽑아가지고 섣부른데. 아 정형 뱀이네. 아 여기서 내가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센 거 골랐는데. 네 답을 줬다니 몰라요. 아 왜 나타나네. 너무 욕심부리신데 기열이 형님. 어? 쭈꾸리 스타트 좋아요. 악마 정형 뱀. 욕심이 아니라 정석이지 정석. 그건 맞죠. 그럼 보통 이렇게 해도 되나? 플로그 갖다가 사는 것보다는 몰록이니까 빠른 레벨. 몰록이니까 빠른. 올려서 이거 어때? 몰록은 빠른 레벨 맞지요? 아 안녕하세요 정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세호님도 내일 대회잖아. 그죠? 시 대회 있어요? 네네 내일 저도 어. 나와요. 어 맞아. 혼자 좀 연습하고 있다가. 몇 점이에요 어. 지금? 저는 지금 2000점대에요. 아 그래요? 훨씬 더 몇 점인데? 아 저 지금 4000점 다 됐죠. 아 연습 되시겠네 내일 대회. 아유 수준 높아가지고 철수 형님 4000점. 아 수준 좀 높지. 아 개잘해야겠다. 나도 잠재적 4000점. 잠재적 4000점. 포텐션 저도 포텐션 옛날에 저 6000점까지 갔었어요. 6400점. 아, 6000점까지 갔었어? 네! 저 6000점까지 갔더라고. 그랬구나. 높았죠? 그랬구나. 생각보다 많이 높았나봐요? 아 생각보다 높네. 지금 공목체님도 하고 있다는데 철수랑 알아서 연락해볼 만하다고요? 빠른 레벨업 배째. 일단 이 판 끝나고 그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초대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꾸 제 정신력을 흐트러 놓으시려고 그러시네. 견제하시는 거예요? 뭘요? 리치왕 골라놓고 뭘 흐트릴 게 뭐가 있어요? 아 리치왕도 좀 저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세지? 화살 때려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싸우지? 석양이 뒤진다니 왜 이렇게 세죠? 별관 뭐 좋은 능력도 없는데? 아 제가 땅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땅을 어, 팠는데 왜 약하지? 아니 왜 나랑 비기지? 오케이 동안. 1번. 여기서 뭐 해야 되냐? 이게 유도라. 유도라 되게 약할 거거든 지금. 아 또 만났어 리치왕. 유도스? 아, 현금이냐 상품권이냐. 아 리치. 이게 낫지 않을까? 오 많이 유도스. 현금이 낫긴 한데. 현금 가자. 누조스 박물관. 누조스 카드가 미래를 보자. 즉시 전투. 아 왜 누조스 안 나와 나는? 누조스가 제일 뛰었는데. 제 생각대로 그런 건데. 저 누조스 떴어요. 저는 누조스 집었어요. 오케이. 조지에게 단죄를 내리겠습니다. 제발 살살 때려주세요. 안 돼. 언제써? 살살 때려줄 생각 없어. 돌아가. 돌아와. 나 리로 할 거라서 한 번 돌려 그래. 달게 맞아. 환승시키지 말자고.
8렘 좀 너무 아픈데? 뭐지? 왜 이렇게 없지? 기물이? 뭐 했길래? 어? 누조스 안 나와? 미스테리 아 진짜 투덜대 아 내가 업을 안 했구나 너 죽겠는데 아까봐? 아 방금 내가 업을 안 했네? 아 형 지금 좀 세요? 어쩜 사람들이 이렇게 투덜대 세진 않는데 너무 세진 것 같은데? 때렸는데 저번에 너는 전작을 처음 해본 사람 같은데? 지금 위치를 아 저 지금 몰록이라 그래요 사드론이라 이제 몰록 하는데? 저 이제 빌드업 해가지고 이제 금방 올라가요 아 몰록 1위 없었는데 어떻게 몰록이지? 몰록 하나에 그럼 나머지가 뭐 느조스랑 뭐 명인 이런 거 있나? 카드가 카드가를 샀어? 카드가 어 이게 되나 이거? 이렇게 세턴 뒤에 죽겠네 어 이렇게 아 저 아직 피 많아요? 23이에요? 몰록 느조 큰일났네 저 몰록 가는 중 지금 7턴인데 카드가 산 거 얘기했어요 몰록 가는 중 겹치면은 본인만 손해 플럭을 몰록 가는 중 분명히 1턴에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아 진네 위치에요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제가 성태군이 1턴부터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플럭인데 오케이 그러면은 그럼 말하든가 1턴부터 하기로 했다고 후민이 형이랑 성태랑 둘이 가요 난 몰록 안 가 둘이 합의해서 아... 가세요 어쩔 합의해서. 수 없으니까 플럭은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하면 4벌이잖아요 플럭까지 와 8발. 진짜 약하다 성태야 아까 업을 못해 해적은 제가 가니까 가지 마세요 뉴조스부터 잡히면 버틸만해 어떻게 이게 버틸만해? 아니 기열님은 왜 멀룩이에요? 나이스 버틸하잖아요 왜 허락도 안 맞고 해 멀룩 잘 싸우네 어제부터 오늘 11시 11분에 멀룩 하려고 그래 하하 진짜 개일치 할 것 같아. 멀록이 안 나오잖아. 아니 너무 서로 양보하면서 합시다. 멀록 가는 덱 있는데 그거를 아, 억지로 멀록 하는 사람 뭐야 아니, 누구야? 아니, 좋게 좋은 거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그 참 사람들. 아 망했네 이거. 아 오늘 또 망하기까지 해 형님. 아 망했네 이거. 엄살이야 엄살. 아니 진짜 망했어요 지금. 아니 이건 좀. 이걸 못 사고 아 여기 또 손해까지 봐야 돼? 아니 너무 많이 뜨는데? 돈 손해까지 봐야 되는? 성태야 너는 안 뜨는 게 아니라 그냥 못 하는데? 아니에요. 아, 오랜만에 아, 알았어. 형이 많이 심했다야. 몰록도 할 줄 알아요. 저 아까 3등했어요 몰록. 아 미안해. 취소할게. 개못해 그냥. 두 판만에 3등했어요. 취소한데. 두 판만에 3등했다고? 네. 뭐 딱 거기까지만 해. 더 하면 더 못 하니까. 맞다. 맞다. 버틴다. 자 여기서 확실히 솔직하게 얘기해. 얌얌이 부르자고 한 사람 누구야? 용이 너무 많. 네? 침착맨. 침착맨이야? 너 꼴짝이셔서 불렀지. 뭔 소리야? 너 밑에 깔고 가려고 부른 거지. 아니 얌얌이 없으면 내가 꼴찌야? 아니 온코멀로 어디서 나셨지? 있어도 네가 꼴찌일 수도 있다. 아니 몰록이 여기 다 있. 아니 성태군하고 나는 300점 차. 아니 3배야 점수가. 어떻게 저 내가? 아, 그건 맞지. 아, 내가 좀 과했네. 선은 넘지 마. 알았어, 미안해.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니야. 예의가 죽겠다. 아니야. 죽겠다. 아니 저 그거 뽑을 거예요. 뭘? 오코멀로. 오 그래. 이번에 강 나왔어요. 힘내. 그리고 통보 주면 돼. 됐어. 불안부터.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턴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아 이거 안 나오네. 아니 네트페이글 뭐야? 안 나오네. 이분 대어. 호민이 형 멀룩. 얌얌이 멀룩. 기열이 형도 멀룩인데? 아니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진짜 다 멀룩 하시네. 아니 저는 왜 이렇게 또 꿍시렁대. 아니 이러면 니분 대여에다가 니가 양보해야지 남자봐 두 분 합쳐서 나이가 여든이신데 그러면 우아래가 있지 아니 내가 맨날 이 줄줄이를 할 때 저런 느낌이구나 아 형 저거보다 더해요 형이 제가 가는 것도 반대로 좀 가셨으면 다음 판부터는 좀 안 겹치게 아니 세 명이 겹쳐가지고 이게 아니 여섯 명 중에 세 명이 멀룩 가는 건 좀 그래 그건 맞아. 아, 반이 몰록인데. 어? 할 만하네? 아! 아니,
내가 제일 쓰레기인데? 몰록 중에? 얘 되게 약해 보이는데 왜 내가 비슷하지? 체력이 낮아서 두통을 하네. 오케이. 제발 멀전대 잡아줘. 멀전대 잡아줘. 오케이. 이겼다. 이겼어. 아니 유사 몰록한테 내가 왜 줘야 되는데? 제가 이겼으니까. 유사 몰록이래. 제가 이겼으니까 몰록 다 팔아주세요. 몰록 팔아주세요. 아니 플라그를 지는 거는 좀 그렇지. 플라그를 어떻게 줘? 그렇지. 불안 떴다. 불안. 와씨. 어? 이거 불안 아니야? 이번 게임 내내 불안. 아 턴이 있구나. 아, 너무 긴 게 나왔는데? 이번 턴이네. 요구 한번 쓰는 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 할까? 사골? 어차피 훔칠 거 없거든? 남녀이 보내주라고? 어! 됐어. 아야 이걸 포기하면 안 돼. 이것도 포기하면 안 돼. 한 턴 쉴까?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해놔. 아 한 턴 쉬면 죽을 것 같은데? 어우 몰록사. 몰록사야. 아 이거 두 개 보내? 이거 두 개 보내고 요거 한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한 턴을 여기서 뭐 그렇게 막 세지만 않으면 돼요. 버티기만 하면 돼. 할만해. 안 아까워. 할만하다고? 할만해. 야 관전해. 꽤 괜찮아요 저거. 저 지금 꽤 괜찮아요. 관전해. 네? 어? 아 왜 또? 관전해. 아니 왜 또 붙어요? 아까 붙었는데 여섯 명이라 빨리 도나? 아 잘못했다. 너 뭐야 약하네? 관전해 이제. 아 멀전대! 어 뭐야? 센데? 저 좀 세졌죠? 아 근데 멀전대가 나 왜 앞에 있지? 누가 앞에 다 나왔지 이거? 기열이 형 멀록 진짜 많이 갔어. 할만해. 아니 왜 이렇게 싸워? 죽진 않아. 아니 왜 싸워? 이긴다. 아 뭐야. 잘 싸우면 이긴다 이거. 에이 못해. 아니 왜 저렇게. 아 오른쪽으로. 그저 특. 아니, 안 죽었어. 과연 멀록이 네 명이야. 꼴짝이 싫으실 텐데. 아니 멀록 다 이거 지금 날아가는 것 같은데 세 명. 아니 이거 겹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클라면 그 내리 살 필요가 없잖아. 와 대박 안 난다. 4-5-6 할 것 같은데. 아 고맙습니다. 아 대박 멀록이 안 나와. 그래서 뭐해? 아, 오, 대박! 아무것도 안 났어! 고철 로봇 느낌 있는데? 그래도 불안이지? 이걸로 한번. 아, 대박! 당했는데? 아, 호민이 형이시네? 사마나! 아, 도발 하나 발라. 왜 안 나오지? 어, 기계는 나 혼자 갔는데 왜 아무것도 안 나와? 멀록이 4명이야! 아, 멀록. 제가 이제 멀록이랑 기계를 동시에 가고 있어요. 아. 아 동시에 그러면 멀록을 다 가는 거예요? 저도 멀록이요. 멀록이 많더라고요. 사바나 이분데요. 더 커다란 배가 필요하겠어요. 별로가? 요거에서 확실히 끝내도 되는데. 룰치. 지금 내가 안 약하니까 이렇게만 이거 팔지 맙시다. 총용 버프 주는 게 훨씬 셌는데 이거 너무 쓰레기다 지금. 카드 가쇼? 카드 가쇼 한번 해? 그래 하자. 됐어! 어 됐대. 아 좀 많이 세졌어. 아 큰일났다. 나 약한데. 약해졌는데 오히려. 아 어차피 뭐 저거나 이거나 아 패자 놓고 이거. 아유 벗겨지는데 히드라에. 누나나 명인이 나와야 돼. 바보 같았다. 아 이건 좀 할만해. 아... 제가 아 이건 좀 그러네. 제가 이긴 거 같은데 65%? 아 이건 좀 그러네. 별록 스타일 정리했고요. 오 다들 얌얌이보다 못하시나 봐요. 저 위로 올라갑니다. 하는 거 안 되네. 이거 계세요. 리본데어 가라. 만나러 갑니다. 이걸 비기네. 아 리본데어 살았어야 했는데. 됐어. 저거는 이겨냈다. 미래가 없어 지금. 왜냐면 리본데어기 때문에. 올라온다. 지옥에. 와. 아 미래가 이걸 비기네. 아, 아무도 안 죽어. 거 좀 죽읍시다. 이상자.
그거 눈치껏 죽으라고. 나다 싶으면 죽으세요. 전 아직 죽을 생각 없어요. 아직 죽을 때 안 됐어요. 다들 긴장하겠는데요. 패스. 요거를 사놔야 되나? 지금 얘가 좀 자리가 애매하긴 하거든. 예. 팔고 바로 돌려. 내가 먹게. 아. 월록 통제? 월록 통제? 진짜. 아이 자리 그 차지하고 불편해요. 아니 그냥 손에 들고만 있으면 되지 뭐. 에이 괜히 그 3원 남기지. 아 나도 뭐 쓸 게 있어가지고 쓸 데가 있어가지고. 정말 3 찍었네. 되게 세 보이네. 볼록 볼록. 1등 하려면 요거 사놔야 되는데. 저장 연습할 시간이. 아 살아야 되는데. 뭐지? 아니야 멀록이기 때문에 지금 아. 체력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멀록이 4시라. 두껑 펴놔야 되는데. 아 너무 잘 켰어. 와 세훈님도 멀록이 섞여져 있는데요? 어 내가 네 멀록이랑 같이 가고 있어요. 동이랑 안돼! 어, 작은 거 되게 좋지 않았나? 잠아 아니죠? 와 자강두천. 아 안돼 멀전대가 좀 세네요. 제발 제발 이와 전투야 제발! 애매한데? 어? 안돼! 안 됐다. 어 됐다! 됐다! 오케이. 아 이거 저쪽은 신났네? 양양이! 의외에서 재능을 찾았네? 찾았다! 살았어야죠. 자 그러면 오 아무도 안 죽었어. 아 이 사람들 야 이 사람들 독한 거 봐. 어떻게 아무도 안 죽냐? 와 업하고 영능 쓸까? 아 이거? 이건 하지 말자.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 진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좀 죽자 누구. 이거 잠깐 쓸까? 윤기병. 화장실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안 뜨네. 아니 왜 이렇게 안 카드가 쇼는 다음 턴 해도 돼. 그러니까 멀록 하나 나오고 토큰 나왔을 때. 못할 걸. 아 이런 말하면 내가 아, 죽도 힘들고. 아 괜히 말했다. 여기다 바로 붙여. 얘네가 너무 세져가지고. 대타. 여기다 바로. 여기다 쏘는 리필 되거든요. 형님 좀 세신가요? 철수 형님? 어, 나 되게 약해. 저도 좀 약해가지고. 이렇게 어때? 어? 제발 최선을 다 했어 그래도. 할 거 다 했어. 천보를 치울 걸 그랬나? 아 누가 진짜 약하구나. 제발! 제발! 이렇게 약할 줄은 내가 몰랐지. 첫 번째 보여줘. 내가 요즘 연습 다시 시작했는데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겼다! 아 이겼다! 형님 관전하세요. 옛날 같지 않았구나. 아! 저 벌림 가시고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잠깐만. 아 형님 얌얌이보다 아래에요? 어? 뭐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으셨네?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안 죽었어. 아 되게 다 지렸네. 아 체력이 8인데 안 죽었어요 형님? 어? 어? 뭐야 침착맨님 죽으셨어요? 아 침착맨 내가 써 관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 이거 해가지고 잠깐만. 어 이거 뭐야? 지금 쓰면 되나? 독성을 가져와서 아니 발견을 할까? 아 안 나오네. 암군 성태군 많이 성장했구만. 예? 나와 대등하거나 아, 그 이상이야. 무슨 해본 것 같아요 이런. 야 잠깐만. 아니요 저 성장 안 했는데. 나 간다. 내려가신 거예요 밑으로. 나 간다. 이거 20초에 진입하면 되지. 야 성태야 넌 지금 날 만난 게 운이 좋았다. 그렇지. 아, 형님 카드 가시오 하시게요? 어. 아. 또 보여줘야지 또. 실상맨 죽었으면 내 거나 관전해. 들어갑니다. 형.
호민이 형. 아. 안 들리나? 내 말? 19초에 사람 놓을까? 14초야? 왜 14초야? 내 말 안 들리나 봐. 포자 올릴까? 올려. 아니 철준이 왜 이렇게 많이 만나는 거 같지? 꼴등하면 디스코드가 꺼지나? 차단되나? 컴퓨터에 따라 달라. 아 36? 계속 때리셨네? 거의 안 맞으셨네요? 아 나 별로 안 쎄. 아니 별로 안 쓰시면서 어떻게 아 비밀 뭐야? 저 얼방이에요? 아 나이스 어 얼방이야. 아 갑니다. 아 지금도 이겼는지 안 나와. 아아아 그거 아야 그걸 치네. 와 와 대박. 이겼나? 이긴 거 같은데? 와 이걸 치. 좀 아, 아. 바로 좀 아. 쳐봐 좀. 안 죽었어요. 괜찮아. 살아 삼 살아. 이겼다. 괜찮아. 왜 안 죽어? 와 아아아 아, 아. 들려요? 들려요. 아, 아 오케이. 저 지금 꼴찌에서 1등도 지금 패는 중. 아 전장 네. 전장이 좀 이상해졌어 많이. 내가 진짜 옛날하고 와, 달라. 와, 잠깐만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독서 독서. 진짜 안 나오. 이거 하나 나와야 되는데 망콩이 나오던 거야. 여기다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 해야 되나요? 왜 오코몰록이 안 나오지? 이거 나와야 되는데. 아아아아 아, 아. 이상하네 이거. 들려요? 아 미쳤다. 네네 네. 오케이. 얼박 있으니까 얼박 있으니까. 아 그럼 빨리 빨리 합시다. 네. 아 왔다. 빨리 빨리. 아 왔다. 그만해 좀. 됐어. 아 어디야? 진짜 배려가 없어. 봤어 세호야? 아 보면 안 돼 이런 거. 아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아 이대로 가 이대로 가. 봐봐 이렇게 오히려... 신날까? 아 이거. 명령이 이제 계속 써야겠다. 아 잠깐만. 아 이걸 딴. 괜찮아. 선생님 뭐 하시나 본데? 형님 저 어 야 장난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이거 연습 끊기셨어요? 그 위기예요, 패치스 위기? 영능 0으로 시작할 때 있잖아. 그럼 전에 것도 합쳐져서 나오는 거예요? 전에 것도? 오케이. 그러니까 전전 턴의 것도? 시체라서 안전 그럼 전전 턴에 이미 이만큼 쌓아놨으면 계속 0, 0코야? 계속 도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대로 계속. 오케이 한 턴 봐 한 턴 봐 한 턴 봐. 아, 이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 상관없구나. 두 발 있어야 되는구만. 아, 되게 나쁘진 않네. 좀 운이 없어서 진 케이스야. 한번... 얼방 썼네. 거야. 어. 얼방 썼습니다, 형님. 엄청 약하시네. 실장님 죽을만 하셨네. 선은 넘지 마. 짜잔. 어? 아, 카드가 사실 나름 샌덱이야. 와, 아무도 안 죽었어. 와. 아 왜 안 죽지? 죽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돌려 돌려 돌려. 아 주플님 아직 안 죽으셨네? 아유 안 죽죠. 아니 아니 내가 다 선정한 거 같은데. 불안? 불안 빼서 우리? 뭐 이렇게 많냐 나? 센데? 주형 센데? 이거 네. 5코짜리 찾아야 돼. 그리고 야수 스니드라도 잡았을까? 어 몰록이다. 뭐를 독성 몰록 아니면은 오코 몰록. 아 카드가 파란지 참. 오케이 써야 되죠. 아니 통제당했나? 왜 안 나오지? 침착 후에는 어? 6장으로 해도 이기잖아요 치니까.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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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진짜 내 정지 왔어. 어떡하냐? 이거 정수야 침착하게 한 자리를 그냥 포자자리로. 내가 일단 한 거 같은데 이거? 야 병건아. 어? 나 지금 너무 못하는 거 같아. 못 쓸 거 같아 어차피.
철면 수심 다 감당할 수 없을 거야. 이거는 그래도 점수 안 떨어지죠? 이거는 저도 점수 안 떨어지죠? 안 떨어져요. 다행이네 그래도. 점수 안 떨어져요? 괜찮아요. 아니, 침착맨님 저보다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행이네. 여기 저 사설 이렇게 파가지고. 그래서 판 거야. 그래서 판 거예요. 역시. 혹여나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한 거야. 보험을 들어놓으셨네요. 네. 오! 너무 센데? 지능 플레이. 식물이 없네. 이걸 이기셨다고요? 성태군 12.9% 확률로 이길 수 있어. 포기하지 마세요. 할만해. 아직 할만해. 포자가 아직 안 죽었잖아. 이거 아니, 괜히 쓴 것 같은데? 그죠? 아니 왼쪽. 아 왼쪽으로 왔으면 비겼을 텐데. 그래도 졌어. 나 처음 보면 아니 맞고. 아니지. 비겼지. 왼쪽 갔으면 비겼어. 지진 않아. 아 카드가 소외한다 그러냐고? 하고 싶잖아. 성태군 어서 오세요. 얼룩 많았는데. 적적했어. 얼룩 많았는데 그래도. 오히려 좋아. 자 쭈영 방으로 갑시다. 옆에 앉을게요. 네 옆에 앉아. 내가 대표놨어. 벤치. 한 자리 할게요. 방석 하나 할게요. 수영으로 갑니다. 야 죽자 누구 이제. 저는 기열님 요거 쓰자. 기열님 뭐 배울게요. 역시 잘하신다. 아 여기야 여기. 전판에 1등 괜히 하신 게 아니야. 아니 요거 팔까? 야, 이걸 팔까? 확실히 아, 랭커가 위에 있네. 만들고 싶었는데 너무 욕심이. 와 유동적으로 약간 바꾸셨네. 좀 정령도 섞고 막 불멸의 앨리스 트레이드 이것도 있고. 어? 아 그거 얘기하면 아 잠깐만 형님 왜 아 그거 얘기하면 안 돼? 아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형태야 매너는 지켜야지. 아 난리 났어요. 아 배치 좀 바꿀게요. 네 아 미안합니다. 불멸의 엘리스트라 아 사모님이랑 붙으시나? 못 들은 걸로. 자 가던 대로 가겠습니다. 여기 이거 여기 들어 서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 이거밖에 안 들어가지. 어 요거 좀 유망치가 있구나. 형, 불안 빼고 그냥 사요. 불안 팔고 사. 불안 팔고 사. 유합제도 얘기만. 늦었어. 이러면 어때? 이러면 어때? 유합제는 있는 거 다 아실 것 같은데. 아, 충합제야? 아, 그래. 이게 질 수가 없어, 내가. 어, 내가 진다고? 어? 아, 이렇게? 이 멍청이가? 두 번 때려서? 좋아, 독특 맞았어. 아, 질풍이 있었어. 아, 대박. 와, 멀록에 승자는 역시 그래도 플러그린가? 아 질풍이 있었어. 와 진짜 월록 결국에는 월록이 이기네. 즉시 이걸 졌어. 즉시 사망. 어 좋아. 엄청 못 싸운 것 같은데요? 아니 나 88.3%인데 졌어. 그렇지. 확률이 10%를 줄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8%? 그렇지. 나이스. 아니 4.8%를 쥐의 전장. 네, 싸움을 잘하시네. 이것이 쥐의 아니야. 펜타킬. 4천점이 괜히 4천점이 아니야 진짜. 멍멍아 요거? 여기 뼈다고. 와 이거 생각. 멍멍이 뼈다고. 이기는 건데. 나 왜 이렇게 약? 근데 왜 기열이 형 만났네? 되게 셀 것 같은데 형.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아까 보니까 엄청 센데 약간 싸움을 잘못해가지고 지셨던데요? 지실 수도 있어요. 맞아. 엄청 세시던데? 불안이 이제 의미가 있나? 아 융합체 이거 6코에서 먹어야 되는 거구나. 영멍이 뻗다기 그쵸. 근데 6코에 융합체면은 되게 느릴 것 같은데 버프가. 아 배치를 잘못했어 배치를. 아 질풍 있으면 저거 나디나를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그걸 못 아니 봤어. 이건 얘기해도 되죠. 어차피 시체랑 붙으실 거예요. 아니 개날먹 완성. 캐릭터자들이랑 붙으시는 거. 아니 이거는 이렇게 놓고 영능을 넥스 나이스 때문에 졌어. 아니다 이러면은 아 나중에 만나서? 그럼 뒤로 나와야 되겠다 그죠? 이게 흉합체는 내가 질풍이라 이러면 나 할만하지 않아? 내가 질풍이라 혼합으로 나오는구나. 내 시체가 할만하지 않나? 아니 안 할만해. 제가 질환율이 제로입니다. 황금을 만드셨네? 아 아 진짜 아니 철수형님 배치도 깔끔하시네. 아 얌얌이가 뭘 안 해 형태가. 기어링님은 제가 봤는데 약간 배치가 좀 잘못됐는지 약간 좀 아니 잘못됐지. 지면 안 되는 걸 지시더라고. 아 그게 아니야.
배치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 아니, 전체적으로 성태군 전체적으로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존중해 주세요. 사람마다 그 성향이 다른 거니까. 네. 근데 존중해 줘요. 기열이 형 방식이 있는 거예요. 얘 부활로 이긴 거야, 부활로. 예, 맞아요, 형님. 와, 네, 맞아요. 맞습니다. 아, 이것도 감성이 계셨네. 그래서 닉창 한 건데요. 맞다고 해야 끝나. 근데 이거 너무 억울하다 오늘. 아. 아, 형 억울해, 억울해. 우리 멀록의 희망. 아이, 누구야? 종수 너 이 자식.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형님 억울하게 만들었네. 아, 이건 진짜 이거 19구나. 너무 억울해, 진짜. 일기 쓸 만해, 이건 진짜로. 일기 쓸 만해. 5%는 진짜 5%도 안 됐잖아요. 3800번.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보게 보세요. 이 자리에 뭐 하나 넣으면 되겠구나. 정신이 불끈 골드리. 골드리 5코 아니었어요? 정말 굳이? 지금 맥스나 찾으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니? 흉합체. 아닌가? 모르겠어. 매정 찍어 왔어. 총합체도 안 되고 그냥 돌리시는 거였어요? 약간, 그냥 약간 포자 같은 거. 아 포자 헌신적인 영웅 이런 거. 어. 아 약간 좀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거. 아니 그렇지. 어떻게 게임 17턴까지 가? 아 지독해 지독해. 아 왜 17턴을 가는 거야 이게 대체? 다들 달아줘서 그런가 봐. 다 비기고 막 이래서. 이걸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나도 아 잠깐만 얘가 첨부 질풍이라. 아 다른 사람들 몰라도 침착녀님은 지금 좀 몇 분째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지금 문제 주셔가지고 아까 이게 뭡니까? 그... 아니 배려가 없어. 아니, 여기도 뭐 좋은데? 얌얌님 이렇게 아, 기다리잖아. 빨리 좀 끝내. 근데 저는 기다린 지 얼마 안 됐죠. 얌얌님은 한창 전장 너 재밌게 할 텐데 그 전손실이 엄청 아니, 저, 크단 말이야. 저는 괜찮아. 저 배우고 있어가지고. 나도 괜찮아. 어차피 얘가 질풍이라 죽을. 난 보는 걸 더 좋아해. 그래 관전 저 관전맨이야 관전맨 괜찮아. 더 익숙해. 아, 이게. 교수님이셨다. 아, 100%가 뜨네요. 네. 목적으로 전직하셨네. 즉시 사망. 진짜 예전에 그만해 성태야. 많이 배웠는데. 어쩌다가 교수님. 와, 근데 이거 파도술사 저거 못 잡겠는데 녹석 아니면? 너무 높은데? 어, 근데 독성이라 잡았어. 어? 성태원이 초록색 물약이 있는 게 독성이야. 생각인데 아쉽다. 와 이게 두 마리를 잡으니까 배치도 진짜 깔끔하시다. 야 확실히 진짜 정철 매치. 어, 역시 철면 수심은 철면 수심이다. 아 철수행님은 내일 대회 안 나가세요? 나가. 아 내 대백에서 쓰심을 여기 다 쓰네. 아니에요 형님. 그니까 약간 운이 아까 카드가 좀 개같이 못해가지고 국산 엔딩이네. 미리 보는 대회네. 내일 두 이거랑 이거 팔고 남았네. 이거 있는 거 좋아 보이는데. 이게 기본 스탯만으로 이미 얘가 그치? 있어서 기본 스탯만으로 사기네. 이제 보니까 나디날 써야 되겠다. 칼레코스 얘는 뭐야? 14, 14, 28, 28이야. 대략 생각이. 할 거고. 이 카드가 진짜 이게 완전 사기야. 옛날에 엘리스트레이 이름도 길어. 이거 야, 진짜 사기. 삼상으로 해도 돼. 이거 삼상. 이게 더 좋아. 여기다 영능 쓰기 더 좋아. 6코 쓰는 거를 좀 유심 이렇게 좀 봐야겠어. 나중에는 결국에 포자보다 이게 더 좋아. 천보는 이 버티는데 역할이라서 천보는 6코잖아. 삼삼. 그러니까 삼삼이라도 써. 근데 초반에 뽑으면 너무 사기야. 나중에 6코를 다 바꿔야 되네. 뜻 싹 다 바꿔. 6코가 너무 사네 그냥.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영웅을 여기가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약간 리치왕이 수 있거든? 리치왕이 약간 주지 상위 호환 느낌 나는데 이거 좀 나디나 때문에? 조심하세요. 리치왕이 환생, 지금 영능이 좋지. 환생도 약간 하수인들 중에 환생 거는 애. 야 자강 두천이야. 어 여기도 잘 키웠네. 자강 두천이야. 천부는 하수인들 걸리는데 살아갔네. 어 천부 벗겨졌어. 아 맥스나 환생은 반칙인데. 환생이 또 너무 커요.
와우. 와. 와. 참고 이거 지는 싸움 같은데? 와. 아, 근데 저거 개수가 이겼네. 정성이. 와, 이거 지네. 목성이 세 개 나와가지고. 넥슨아. 와, 파도 가겠는데요? 정수야, 항복하면 안 돼? 아. 근데 지금 내가 이길 확률이 60%인데 진 거야. 아, 나 게임하는데 졸려. 아, 싸우다 보면 내가 이길 거야. 기다려봐. 아, 잠이 와. 형님, 이번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할까요? 그래. 아, 더불어 사는 사회야. 이 게임이 뭐라고, 이게. 응? 너무 부담 주네, 침착맨. 아, 병건아, 그럼 잘 하든가. 아니 근데 내가 병건이를 죽이려고 죽은 게 아니라 너무 약했어 병건이가. 근데 뭐 병건이 약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침착맨님. 병가지 상사예요. 전장이라는 게. 아니 병건이 기물이 여섯 개더라고. 두판 연속으로. 두판 연속으로 운이 그렇게 안 좋을 수가. 성태군. 아. 두 번 연속은 병가지 상사예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일이고. 응? 두번 연속 뭐. 형태야, 빨리 제가 좀 피지컬이 약해가지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형님. 그럴 수 있지. 빨리 한번 그렇다 한번 해. 두번 연속으로 운이 나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놀라지 마세요. 세판 연속 안 좋을 수도 있어. 두 판이 끝이 아닐 수도 있어. 세판 연속은 좀. 아이 어차피 얘는 질풍이라.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야. 질풍도 있네. 넥슨아 저거 환생해도 질풍 그대로 유지해요? 아니 질풍은 유지 안 돼. 아니요 아니요 환생하면은 그냥 완전 초기화되고 피도 1 아닌가? 아, 그래서 뭐 맞아요 맞아요 아무거나 쳐도 죽으니까. 아 이게 천보다 안 생기는구나. 아 이거 확률 내가 높았는데 모르겠다. 저거 오른쪽 끝에 저걸 빼버리고 천보년 넣는 게 더 낫지 않아? 근데 얘가 또 맞아줘야 또 차례대로 싸우니까. 맞아주는데 안 주, 못 죽이죠. 아 황금 천보에 맞췄네. 와 너무 세다. 다 황금이다. 여기까지 오면은 악기만 맞는 거고 죽이지 못하니까. 와 터졌어. 와 찌끄레기 위치 봐. 하하. 찌끄레기. 또 살아나는데 어차피 힘들이. 아 잘 살아간다. 아. 와 천보가 아직도 남아 있네. 아. 졌다 졌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아, 한 번 더 싸워야 돼. 이건 장봉줄로. 맥스나. 마 이번까지 싸우고 이긴 사람 이기는 거 하는 거 어때요 정세현님? 이제 체력이 좀 많긴 하네요. 그렇게 하죠. 아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한방 싸움이니까. 아 신드라고사도 지금 한방. 야 20턴을 왔어 20턴을. 보통 시스템 오래 말했으면 다 끝내는데 내가. 나 이렇게 길게 하는 거 처음 봤어. 20턴은 진짜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이거 롤. 한 파산 수준인데? 이게 지금 아무 의미가 없긴 한데 할 게 없네요. 할 게 할 게 없어. 독성이라 저거 바로 주고 가죠. 굴을 찾아야 되는데 굴이 안 났어. 방울 그러면 이건 어차피 바로 죽잖아. 너무 그러신다. 아 다들 하품 너무 하시네. 아니 너무 좀 집중 중인데. 요거를 빼는 게 나아 보이는데. 야 누가 하품했어. 이번에 전용기도 이런데 아까 지내는 어떨까. 아유 좀 참아보자. 아 이제 배려합시다. 아 더불어 사는 사회예요. 틀림이 아닌 다름이에요. 하품하지 마세요. 하품 없는단 말이야. 이번에 그럼 이기는 사람 이기는 거죠? 아 그냥 누구 대가리 터지면 네. 그냥 끝나겠구만 뭘. 이번 판에는 끝날 듯? 어 종수 승률 올라갔어. 오 30% 이러다 갑자기 이겨? 이러다 이길 수 있어. 못 아까 처음에 이 정도 확률로 졌단 말이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잘 싸우면? 아, 오케이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안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못 펴지는 거. 와 좋아. 아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오카이. 자, 찌끄레기 나오고 첨보 먹히고. 찌끄레기 싸움이다 이제. 찌끄레기 싸움. 아, 왜 찌끄레기 쓰냐 임마. 오케이. 오케이. 비슷해 둘이 맨. 오, 잘 쳤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쳤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아, 체력 잠깐 저 38짜리를 조졌어. 조졌어. 자, 유나트. 안 돼, 안 돼. 뭐래도 안 돼. 제가 왼쪽 치고. 뭐래도 안 돼. 아, 아, 맥스 나가. 여기서 맥스 나가. 여기서 맥스 나가. 쟤 저쪽은 좀 느리네. 아, 저쪽은 느려. 조수야 졌어. 아, 다 왔는데. 아, 이미 졌어. 이 아스트리 나왔어요. 오케이. 고생했어. 자, 빨리 인정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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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합시다. 아니, 고생했습니다. 시간이 빨리, 없어요. 빨리, 빨리 가죠. 네, 아, 시간은 금이에요. 게임이 아닌데 이게. 호흡이 원래 이렇게 길어요? 아, 원래 이러다가. 아, 안 그래, 안 그래. 원래 안 끝나는데 원래는. 13, 14턴이면 끝나. 어, 저 하나만 풀어 하겠는데. 아, 뭐야? 내가 이걸 처음 봤어요, 진짜. 저 기다리는 중. 제가 다시 초대할게요. 네. 저 제접 좀 뭐야? 여기 왜 화면 왜 이래? 저 제접 좀 한번 하겠습니다. 아, 철수가 방장인데 저 카드 가쇼에가 제접하느냐고. 다 잘하시는 분들이라. 아, 아 근데 내가 카드 가쇼를 아까 너무 못 해 가지고 그거 안 했으면 나에 갔을 것 같은데. 우측 하단에 덱트래커. 저는 이제 와서 업을 한 번 안 했어요. 근데 그 정도예요.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형이 업을 안 했으면 했으면 이겼어. 업을 했으면 바로 5턴 바로 가겠는데 한 턴 늦게 했는데도 이 정도야. 왜 안 하셨지? 왜 안 하셨는지 묻지 마, 성태야. 형만의 사정이 있어. 어, 다른 사정 그런 거 막 형들한테 묻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어. 아, 알겠습니다. 다른 사정이 있으셨군요. 그래. 덱트래커 어디를 눌러야 티어가 나온다는 거지? 초대 받았어요? 아이고. 오케이. 여섯 명 왔고 지금 순이 있고 순이 근데 대전 모드 중이야. 연지스님인데 연지스님 전쟁 하시나? 초대 잘 모르겠어요. 물어볼까요? 아니 일단 그냥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요구님이 더 이상 못 기다릴 것 같은데요? 아 알겠습니다. 그냥 시작했습니다. 아 미안해 병건아. 내가 저 배려가 없었다 야. 아 미안하다 야. 쟤를 기다리셨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야 나 괜찮아. 아니 나 괜찮아요. 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 미안해.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어. 나 생각보다 그렇게 그 빨리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라키르? 이샤가지 한번 할까? 사실 이제 뭐 어 이거 좋은데 아니면 낙하드 씨가 좀 안정적이긴 한데 쉬운 걸로 갈까? 전 성태군 할게요. 예? 성태군 제가 나와요 영웅. 여기? 예 제가 나와요? 예, 예. 나 아라키드 전 아라키드 아라키드 하시고 꿀잼이라고? 오케이 요 정도 해줘야 또 아니 아카 3사람 수 있지. 아직도 있어요? 아니 고블린 아 닮았잖아 얘도 아니 어디 아니 얘도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했어. 아 그래요? 아 그게 좀 잘못했어. 얘도 은퇴했다 복귀했어. 아 쟤도 잠깐 갔다 왔구나. 쟤도 갔다 왔어. 근데 시기가 미묘하게 겹쳐. 미묘해. 아 최근에 뭐 최근에 왔어. 엊그제 왔어. 아 그렇구나. 전지 영능 쓰자고? 생긴 건 안 존나 남았는데. 생긴 것도 비슷해. 아 그래요? 어? 송소부 여기서 소환가 나오나?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 분들한테 다음 턴에 간다. 이샤가 좋은 개똥 같은 거 나와라. 아 되지 말걸. 오 나쁘지 않아. 좋지도 않아. 개똥보단 좋아. 오 좋다 이거. 개똥보단 좋아. 패시브구나. 다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좋다. 초반에 깡패구나. 오케이. 어? 이러면 이거 해도 되겠는데? 근데 얘는 랩업하고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정렬. 그래. 근데 얘는 라판 커버 가는 거예요? 하자. 근데 어차피 영능이 놀잖아. 이게. 오케이. 다음에 요구하고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이즈가 않잖아. 라팜이나 걔처럼. 다음에 요구하면서 이거 해야 돼. 버려. 진지하게. 버려. 늦어서 찾아. 다른 거 이제 이게 쌓이니까 기물로 이 정도면 이기겠지? 아이 저 아라키르입니다. 아 별거 없네. 어? 난 두 개야. 야 왜 이거... 업을 안 하셨지? 아니 업 국룰인데 선생님. 아니야 나라마다 그 룰이 달라. 오케이 이자라즈는 아닌가 봐요? 이자라즈는 안 해도 돼. 선술집 단계 하수인을 내전장으로 가져옵니다.
아 잠깐만 내가 먼저 악마 침뱉어 놨어요. 같이 저도 침 좀 받았습니다. 네, 같이 죽자 이거야? 아 내가 네. 침뱉어 놨어. 얘 팔고 얘 사서 뭐 좀 셋인가요 혹시? 아이 안세 안세 선제압 중요한데 계약해 계약해 저는 좀 세요 질풍이라 얘가 먼저 세겠지? 아 미라우스가 비길 정도면 셉니다 정세훈님이 아 약해 보이는데? 저도 지금 좀 세요 오 세네 하지만 어? 여기서? 어? 어? 안, 어? 아, 어? 아 미안합니다 두폴님 이거 미겼다, 이게 900점이야 어? 뭐야? 이게 900점이란 얘기야. 아 이거 미안하네. 성장 달게 맞아. 할게요. 이게 벽인가? 성태곤 성태한테 맞아. 이게 벽인가? 요 정도 괜찮아. 9점에, 이게 900점이 벽인가? 아 왜 우리 같이 이렇게 가. 이번 게임 동안. 오 이거 좋다. 미친 너무 좋다. 어? 이거 팔아야 이득 아니야? 이거 만들면. 안 나온다고? 미치겠네. 이거 안 나온다고?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해보자. fuck. 아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아 미치겠네. 이거 사야지 뭐. 이거 사고 이거 한번 누르자. 만드는 게 이득이야. 다음 턴에 하자. 이거를 팔까? 아, 많이 센데? 기어리님. 어, 호민 형도 안 맞는데. 아 잠깐 호민 형 악마는. 지금 창매님 너무 놀래지 마세요. 요요요. 아! 괜찮아 안 아파 어,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내가 더 세 내가 더 세 안 아파 안 아파 영능 썼어 영능 썼어 세우콘 안 아파 아 최면수 씨 나 표절했어 형님 어, 요새 악마판이에요 내가 근데 하나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아 때렸어 이게 정리할 수 있었는데 와 근데 무슨 무 나왔어 와 아 가운데 거 때리지 개비 해도 죽지만 않으면 더 강해질 수 있음죠 업하고 사코 가져오면서 다 어? 악마네? 악마 붐이네? 이거 지금 빨리 뜬 거 아니야? 여기죠 이거 되게 빨리 뜬 거 같은데? 했을까? 이게 더 나을 거 같은데? 한 번 더? 아니면 요거? 리롤해 이거? 요거를 왼쪽에다 놔야겠다 좋아 이게 세니까 다음 턴에 요거 요거 이쁘다 해적 있고 나이스 이뻐 이뻐 어? 세원님 체력관리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소악마 너무 많이 내가지고 아, 네? 좀 많이 땡겼었어요 소악마 땡겼어요 아 세세요? 아, 네. 아, 10... 아, 그 혹시 보고 놀라지 마세요 아니 보고 놀라지 마세요 그래요? 갑자기 듣기 싫지 했는데 걱정돼가지고 아 이번에는 또 악마 다 악마 사는 거예요? 아 왜 다 악마가 저쪽에 한 명은 죽어야 돼 악마 안 가야겠다 이거 하다 아 왜 주인 따라가 유행이야 유행 누가 해도 악마 혼나 석양이 뒤진다님 김기열님 형님 약하신데? 어? 아 반갑습니다 여기 좀 어, 힘들 땐 위치 있군요? 네 명인 좀 많이 세네요? 명인이 이렇게 오케이 뼈를 다 잡아도 답니다? 아 정세훈님 마은 아니에요 정세훈님이 무슨 아 찍찍찍해서 자꾸 정세훈님 마은이라 그랬다 마은이 어때요? 아 어떤 거 나고 왜 어떤 거 아니 저분 20대란 말이에요 생긴 게 좀 그렇지. 놀라. 아함. 첨부에다가 이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연세가 있어 보이신다. 좀 독특하시다 이런 느낌이죠. 얌얌이보다 그래요. 내가 여기서 망치. 네가 막내야. 아니야. 정태훈님이 막내야. 한번 돌려. 왜냐면 나 키작고도 지금 꼴찌네? 가능한가? 아니 제가 빌드업 중이라 아 됐다 이제 아 빌드업 아직도 아 내가 전파대도 꼴찌 나니까 병거보다 잘 안 되나 아 저 꼴찌 안 됐어요 맞지 이렇게 이렇게 왜 샀지?
팀이 끝났다 했는데. 어 이걸 내가 진다고? 와 무슨 됐다. 아. 어? 아유, 나이스! 세 마리 가! 이거 거대불 악마만 잡으면 돼. 그러면 이겼다. 이겼다. 어딜 저쪽 때리는 거야, 새끼들 이거. 어? 무슨 인가? 오른쪽? 아. 그렇지. 나이스! 아, 요 정도죠. 효율이죠, 효율. 어, 가슴에 필요 없지. 병건아, 때렸어요. 또 그래? 어? 정말 뜨거운데. 아니! 또 그래, 병건아? 신병관님, 또 어느새 밑으로. 기다려봐요. 아, 들어가야 돼 집에.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기다려봐. 어? 안 나온다고? 장면이 화난 거 아니죠? 안 나온다고? 일원으로 돌려. 화나다니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괜찮아 병건아. 못하는 게 죄는 아니야. 한번 두자. 계속 중매 터져요. 그러면 이거 계속 동전 가져와? 다음 턴 레버 파자. 누가 오락하면서 하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형님. 아, 기다리기 싫다고. 아니 이게 폭임을 싹 바꾸는 좀 그런 이상해. 좀 이상한 건 있어. 있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좀 이상하긴 해. 이대로 계속 가시죠. 아, 아 좋지 아니, 않아. 아니다, 얘는 어 뭐야 왜 이렇게 약해? 근데 얘한테 들어가면은 얘 나중에 파랜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약해? 종수야. 안 아, 화장실 갔다. 어. 왜? 좀 안 나왔어. 아 왜 그거 때려? 아 왜 다 악마를 가는 거야? 어? 이겼지? 아 근데 얼방 있네. 얼방과 경쟁식에 어? 투자를 했네. 다들 악마가 가지고. 편하네. 아 왜 다 악마 가지? 밝아졌다. 어? 정태님하고 저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저 3등으로 올라왔어요. 오케이. 예. 아, 근데 악마 가는데 왜 다 기물이 있는 거야? 괜찮아요.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아 여기서 악마를 만든다. 그 이거 사놓고 기다릴까? 투자 그런 거에다가 해야 되는지. 으흠. 어 히들 앞에다 놓고도 이것은 아니지. 이거 사고? 와 이 뭐야 이거. 악마 안 나와. 동전 먹고 오파카? 아니 계속 쳐. 야. 막 고사리 같은 펀치 계속 맞아. 고사리 펀치.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것도 괜찮거든요? 선장 팔까? 오페스 빈존스. 저는 미래가 아주 창타합니다 지금. 미라우스로 5성까지 왔지. 이거 지금. 아니면 이건데. 기본이 다 갖춰져 있어. 근본이 다 있죠. 동전 애껴. 나중에 맞아요. 데뷔. 뜻심의 카드까지 갖고 있어. 이렇게 하자. 얘도 헌신적인 영웅 괜찮지만 난 영능의 이북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거 또 나올 수 있어. 저게 저 영웅이 랜덤으로 그 성 그 이번에 성 많이 맞을 것 같아. 해적한테 맞으면 진짜 아프거든. 진짜 빠르다 이번. 아, 바꿔야 되는데. 이번에 빌드업 진짜 빠르다. 와 많이 맞게. 빗속 뜨면 정령, 야수, 용조, 해적까지. 어, 아 빗속이 뜨면 빗속이 근데 안 뜨면 뭐야 0%? 명인이 세 마리시네요? 세 마리인데 왜? 네 키우면 좋긴 좋아. 뭐야? 아 다섯 마리죠 다섯 마리. 어? 그럼 좀 히드라 쳐야 돼. 이겼죠. 아. 아 이걸 비기네. 아 게임 좀 아쉽다야 내가 아쉽을 좀 입고. 와 저 형 진짜 우주를 게임하시네. 오케이. 우주랑 니가 죽는 거지. 또 마셨나봐. 우주아 너도 올래? 명인이랑 안 아파. 아 집중하자. 집중해. 할 수 있다. 여러분 단군님 왔습니다. 오케이. 빨리 들어와. 티코로 와 일단. 빗속룡 악마. 빗속부터 찾아 일단. 어 왜 악마 안 나와. 주라. 아 일하러 왔어. 아 못 이길 것 같은데. 어? 조지는 이거 쓰는데. 너 일하는데 난 놀고 있다고? 어. 너도 놀래? 히드라.
의미 없나? 아니 삼성 되면 의미지. 이성 돼. 로고를 잠그기 좀 아깝잖아요.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 이름은 이제 골드를 드리죠. 로고나 이런 거 더 찾아. 아 어, 뭐야? 이거 골드가 아닌데? 이거 어때? 해적을. 아 호피 형 왜 존나 아니에요? 저 로진 줄 알고 구우 샀는데. 어. 민호 줬네? 아 너 너 조지같이 생겼어. 조지같이 생기다니요. 그 말씀을 좀 조심해주세요. 네? 인터넷 아니, 방송도 방송입니다. 아닙니다. 아니야. 그런 뜻이 네? 아니고요. 조지같이 생긴 게 뭐예요? 아 너 누가 조지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 성하게 했다 뭐 이런 말이죠. 아 죽을 때가 됐는데 사람들 안 죽죠? 됐어. 악마도 저거 했어야 되네. 상부 차례. 6에서 10 데미지. 오케이. 상부 차례. 아, 안 깨지면 돼. 뭐야? 오 뭐야? 나이스. 아. 저 좀 많이 이제 세질 거예요. 아니 누구야 이거? 빗성 떴습니다. 어 근데 잘 싸우는데? 잘 싸우는데? 됐어요. 승리 확률 99%. 빗성이라 좀 아파요. 어 왜 이렇게 아. 잘 싸워? 어? 왜 이렇게 잘 싸워? 오케이. 오발? 이걸 내가 이겨? 아 이거 얼방이 안 빠지네. 오케이 이걸 제가 왜 이겨야 되는데. 오라다 오라다. 아 죄송합니다 형님. 아 더 강해질 수 있어. 쓸만한 해적이라고 8%를 이기네요. 아 5등 종족 잘 먹겠습니다 형님.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식타임. 아 용족 칼조용 쳐내. 아 이게 애매하네. 아, 아, 얘를 사긴 좀 아쉽죠? 게임이 이상하다. 커피나 어? 한 잔 내려오겠습니다. 뭐야 이거? 칼조형을 쳐내야 하자? 무르를 한 번 더. 아, 한 턴만 더 살면 되는데. 야, 안 나온다 갑자기. 와, 이거 귀신같이 안 나오네. 아라킬. 아라킬은 이거 살만해지. 진짜. 야생불 전력. 아, 귀신같이 안 나오네. 버프 넣을 만한 게? 아 잠무 애매하네. 야수는 힘들어. 요거 쓰고. 가수는 언제든 필요하지요. 아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요 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병관 악마. 아 이쁘다. 어, 야수 맥스나.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거 봐. 맥스나가 있다고? 맥스나 떴어요. 맥스나 떴어. 어 나 이거 따로 팔아야 되는데? 아, 어 맥스나 있으면 못 이길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아, 질 것 같은데 좀만 살살 때려주면 안 되나? 이대로 계속 가시죠. 칼조 형 쳐내고 잡아자. 정리 좀 해봐. 창. 어 세네 남자비. 좀 세요. 접세줄 수 있는데 얼타 가지고. 성태군 세? 악마 악마 차. 강나 아니야. 두 턴 버티자. 와 미쳐 개잘. 에헤이. 요즘 개세요. 아, 야, 죽는다고? 어, 놈이 두 개시네. 어? 나이스! 잘 좀 해봐! 아, 어? 25대! 아니, 이게 왜 죽어! 그렇게 맞춰! 에헤이! 진짜 너무하네! 끝냈구요. 아니, 16! 아니, 씨발! 에헤이! 25댐! 꽝! 너 손 빼! 야, 너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아, 그냥 좀 잘 좀 하지. 아니 잘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돼. 아니 아니 야. 돈 돈. 어 패버려 그냥.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봐라. 아니 나 이걸 왜 지냐? 용종 있고 악마 악마가 없어. 없어? 진짜. 정령은 있고. 아 저 너무 했잖아 방금은.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갑자기. 해줘! 아, 우리 얌얌이 오랜만에 전장 하는데 좀 기분 좋으라고. 좀 이렇게 안 나와. 아, 그래도 아깝게 죽진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 아쉬워하세요? 야, 뭔 소리야? 내가. 야, 죽을 확률이 16%였는데 네가 운이 좋은 거지, 임마. 아, 어깨가 나왔던데, 제 거. 게임은 더럽게 못하면서 운만 좋아하지, 그냥. 아니,
그것도 실력이에요. 전장에서 운 좋은 게. 네가 뭘 알아? 전장을 알아 네가? 그래서 그렇게 뭐 오늘부터 깨우쳤어요 내가. 맥스나를 앞에 놓고 둘 다 못해. 도발이 너무 없는데? 도발이 근데 너무 없는데? 이번에 얌얌이 질 것 같아. 아 나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맥스나 있으세요? 맥스나 아, 있어 있어. 맨 앞에 놨으면은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맥스나 없는데요? 맥스나 없는데요? 뭐 물음표가 두 개나 떠있냐 얘. 누구야? 누가 이렇게 못해요? 이길만해 이길만해. 어디가 이길만해 얌얌아. 분노 다 됐어. 그렇지. 와. 좋구요. 군바. 어? 맥스나 저 죽으면은 명인 어떻게 잡지? 아 이거 좀 잡아줬으면 하는데. 어? 성태야 운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아. 그럼 아 즉시 네. 합쳐. 아 신대미인데 저거. 어 뭐야. 아. 계열 형도 오셨네. 죽으면은 죽으시는데 피일인데. 와. 아이 좀 진짜 어? 이거 너무 안 나왔어. 방금 이 쌍놈이를 뽑고 그 다음부터 이거 바꾸는 건가? 두 배. 이거 어떻게? 히드라 두 배. 히드라 두 배. 못하잖아. 디코가 좀 이상한데? 나만 자꾸 노란색 뜨는데. 좀 약간 끊기는 얼... 거는 게 낫겠지. 얼얼대? 버프가 어? 계속 노란색 뜨지? 저쪽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난 초록색. 버프는 얼마나 게 어 나 내일 대회 어떡하지? 오늘 되게 잘 안 되네. 누구 팔고 갈지? 맥스나 팔아야 되나? 불안을 쳐서. 어, 불안을 팔면 어떡해? 어? 불안 팔면 안 돼? 아하 참 좋아. 저 친구 어떡해! 불안 나올 수도 있어요. 됐어 됐어 이미 팔았어. 악마 하나 팔고 도발. 아하이 저거 좋아 저거. 블루? 맥스나한테. 아. 빨리 아 두 배 아 뭐해 아 이거 송 종결자 비스라스인데 아 어? 내가 이런 애한테 졌다고? 네. 아. 아 잠깐만. 나 왜 한 자리가 안 나가? 아 내가 이런 애한테 졌다고? 할만해 할만해. 한 번 더 때려. 그러고 살아남았고요. 성태군. 이겼어 이겼어. 어, 이러면 얌얌이가 이겼는데? 이겼어 이겼어. 아 경. 성태군 많이 성장했어. 스피킹이 높아야 돼. 나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야. 골드까지 다 써봐. 얼판 깨고요. 아. 아직 성장할 그 기대치가 많이 남아있다.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이플라스이? 얌얌이가 우승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진 게 좀 더 좋죠. 원했어? 어 불안? 다시 사는 거 좀. 별로야 별로야. 사지 마 사지 마 사지 마. 꼬마라고.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사지 마.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좋아. 맥스나. 아니 황금이 있잖아 임마. 네? 아, 미안 나 흥분했다야. 아 이번에도 졌다는 게 착해가지고. 황금 일단 황금. 아, 어 그래. 아 컵도. 수납체. 어 그래. 어, 이것 때문에 불안을 팔면 안 됐던 거야. 어? 수납체가. 가야지 가야지. 지금 되고. 어. 맥스나를 팔고. 야 좋았다. 맥스나를 팔고 컵 맞죠? 야수가 두 개 지금 어? 없으니까. 맥스나는 어차피 하나 아니, 있으니까. 아 어. 아니야 아니야 맥스나 팔면 안 돼. 빗속은 이제 좀 보내줄 때 됐네. 그죠? 한 번 더 써도 돼. 덤이잖아. 과자 드시는 분 어떤 과자 드시는 거예요? 국밥을 팔고 컵을 차라리 드는 게 이거보다 그죠? 이번 턴은 그냥 그대로 리볼 두 번 돌리고. 어. 아니야 근데 네가 알아서 해. 괜히 내가 이러면은 또 이제 병건이가 훈수였다고 또 돌렸는데. 어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중합체 중합체. 훈수 두지 마. 저기니까. 왜 훈수를 둬? 알았어. 와 다섯 개씩 버프.
어, 이거 이길 수 있나? 돈 다 썼잖아. 즉시 갈라지기. 진짜 그냥 무서워하겠는데? 저 이길만 하죠. 어, 너 꽤 싸겠는데 지금. 세훈이만 좀 조심하면 돼. 아니야, 창민이 형도 셋인데. 어? 네가 무조건 이겨. 이기긴 했어요. 아까 칭창민이 내가 얼방 뺐었는데. 얼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 또 어, 얼방 두 개도 나와? 와, 쟤도 운으로 게임하네. 아, 이거 그걸로 뽑으신 거 같은데, 그 카드로? 저는 아, 그 카드로. 저는 좀 전에 더미한테 갑니다. 야, 아까 완전 하늘 얼방으로 푸네. 아, 좋겠다, 야. 더미 만나러 가고. 아, 네. 흉합체 얘기가 들릴 것 같은데. 이래서 특수들이 그렇게 혼수를 두는 거거든. 입이 근질근질하네. 아. 딸이나. 아, 이미 천보 있어. 이미 천보 있어. 어, 입이 근질근질해. 살만해? 아니 이거 팔고 이거 내면은 그치? 얘보다 얘가 낫지. 흉합체 뭘 거야? 흉합체 용도라고? 포? 다섯? 이거 포?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석양이 뒤진다님은 죽은 지 오래됐으니까. 근데 얼방을 찾자. 국밥이 맞지? 국밥이. 아, 나 죽은 지 얼마 안 됐어도 가능해? 아 그래요? 이것도 연구 유지인가? 아니지. 하 키드라는 이미 이거 이렇게 미치 아니 얘네 천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디나가 하나 아무거나 사. 아아 내가 전에 잡았었지. 아 압승. 아 압도 구울로 비벼봤지만 이긴 것 같은데요? 근데 구원 쓰면 자리 없으면 안 나오지 않나? 잘 긁었고. 근데 이게 어차피 안 돼가지고 날 이긴 사나이다. 제가 우승할게요. 체면도. 아 그래. 아 학생이 한 번에 죽였는데 내가. 그렇지 얌얌이가 이번 판 좀 했네. 몹쓸 짓 했는데 내가. 그래 좀 그 몹쓸 짓이었어. 어? 이래놓고 병관에서 지면 안된다. 비밀을 돌려야지 그 나오지. 배치만 잘하면은 소질이 있으시군요. 나디나 자리에 그냥 맥스나를 넣는게 용접들이 처음 생겼어. 사실상 얌얌이 만난 순서대로 가네. 맥스나 찾아야겠다. 선생님이 좀 운이 안 좋으셨어 진짜. 아, 선생님. 그건 맞지. 내가 저기 정령인데. 맥스나나 이성 뜨면은 사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오는데. 흉합체도 나오면 합쳐야 되나? 근데 불안이 없어서 어차피 필요 없어. 배치 봐야 될 것 같아. 아까 하수인은 줄었지만 불을 확보했군요. 아니야 무조건 뚫어 히드라가. 천보라도 무조건 뚫고. 아 잘못 눌렀다. 썩을 아 이거 왼쪽 당길 걸. 아 이거 이따 났어. 청동 감시자 저 도발 왼쪽에 나야 돼. 그래서 저 히드라 없다. 아 또 얼박이야 병건이? 아니야 갈라지는 환영이. 아니다 아니다 갈라진다. 아 스트라가스는 이겼나? 아이자! 설마했나? 세 개 딱 정리하고요. 와 세다. 우승이다. 이겼다. 할만했을 것 같은데? 이거 각 전장이 확실히 실력겸 안 돼요. 독되면 안 되겠다. 조금하니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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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나한테 해야지. 많이 배웠네 확실히. 실수만. 아하. 아니 아까 공조합이 옆에서 보고 배우는 게 커. 네. 팀장님 가시는 거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게 성장했어.
훌륭해. 1등 해버렸네? 내가 1등 한 걸로 쳐야 돼, 이거는. 바뀐 전장도 뭐. 어. 성태군하고 나 같이 하면은 팀 1등 한 번, 2등 한 번. 에? 아, 또 팀이야, 이제? 팀전이었어요? 아, 그랬어? 팀전으로도 볼 수 있죠, 관점을 좀 달리하면. 우리 그럼 여기서 상대, 즉, 그러면은 즉석으로 3대3 팀 나눠서 한번 할까요? 3대3이요? 예. 네. 그럼 난 세호님 어때요? 세호님하고 팀할게요. 세호님하고 팀할게요. 저는 아 정세호님이랑요? 예. 저는 철수님. 그래서 점수 매겨서. 그럼, 점수 한번 할까요? 등수로 이렇게. 세호님이 좀 불편하시네요. 그냥 가죠. 네, 아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이제 한 판 하고 자 이제 자러 가. 12시 반이야. 알았어. 막판하고 갑시다 우리. 또 삐졌어. 아 의중이 있대 의중이. 아 시작할게요. 의중이. 의중이 왔어? 아니야. 오셨어요? 의중이 오는 거 아니야? 의중이가 아까 아니야 의중이 이래 이래 지금 이래. 아 가. 앞일하고 있어. 고. 어. 한 판하고 끝내. 아 나 피곤해. 야 개인전이죠? 팀전 아니야? 예 개인전. 청천배님 이번에는 그래도 진짜 운 좋으셨던데. 하필이면 제가 성태군 참 잘해. 훌륭한 잘 친구야. 얼럭이라 AFK. 아, 정말 지들끼리 신났어. 하필이면 내가 좀 그러면 저 이번 판 좀 막판이니까 제대로 할게요 이제. 안 봐주고. 오케이. 준대. 네. 방심하시면 전판처럼 되는 겁니다. 시간 좀 전판 골라. 오케이. AFK. 참나. 요거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요거? 와 눈앞채 뭐야? 요것도 좋아. 사기인데? 1-1도 아니고 1-2로 나오는데? 형은 이걸로 해서 좀 저 만나는 사람 좀 괴롭게 해줄까요? 아 형님 말투가 다리. 너무 80년대 말투였어요. 융합체랑 융합체랑 다른 거예요? 융합체랑 융합체랑 다르지. 아니 얘 버프 막 계속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 넣을 수 있어. 어 그럼 괜찮은 거 아닙니까? 어 괜찮아? 화이팅. 안 부러. 오케이. 여기다가 독성도 바르고 청보도 바르고 그거 다 할 수 있잖아. 뭐 2사짜리도 청보도. 그 좀 괜찮아요? 토큰이니까 독성을 못 바른다고? 오케이. 멀룩이? 어? 멀룩이 벤이라 독성을 못 바르지. 예? 응? 뭐야? 왜? 어? 이거 어디서 하긴 해. 대신 첨보하니까 괜찮아요. 첨보할 수 있잖아. 아 나 몰로 베니스면 이거 안 골랐지. 아, 뭐야. 아 그럼 팔어. 몰랐어? 팔면 돼. 이걸 뭘 불어? 아유. 융합체를 어떻게 팔? 아니 근데 그럼 뭘로 버튼 넣지? 돌아오셨군요. 어 상관 없었지만 그냥 싸우는 융합체 팔아도 되는데. 아 그냥 1원으로 써도 상관 없어요? 파는 것도 나쁘지 않죠. 황금 동전. 맞았다는 것은 뿌용. 오케이. 어? 팔면 안 되지? 이거 그래도 좀 키워 명인처럼 그냥 키워야 되나? 원록 없이? 아니 이거 정령에도 그리고 버프 많지 않아요? 아 이거 얌얌이 얌얌이 쭈글거리는 거 되게 오랜만에 듣는 거 같아. 아니 저 잘못된 거 같아요. 마음이 안정이 돼. 지금 아니 지금 잘못된 거 같아요. 아 오브라. 쭈글쭈글 이거 참 오랜만이야. 와 지금 아 기열이 형 좀 이상한 거 하시는데? 아 이상한 거 하죠? 지금 뭐 가고 계시지? 기열이 형 뭐예요? 아 이세라 뿌마랑포 사고 계시네. 꿈처음은? 이쪽 있구나. 아니 어차피 잠글 거잖아. 그럼 이거 사고 팔고 이거 하고 괜찮아. 어? 이거 원래 공격력 3이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지금 합치는 건 좀 약하지 않을까? 오케이. 이래 놓으면 다음 턴에 레버파 갖고 있을 거죠. 아, 거쳐 가는 거지. 뭐야? 용을 가겠다는 게 아니라. 아, 웅바. 이것도 용족이라 오케이. 같이 세 방을 때리잖아. 오케이.
어쨌든 success. 총합체 음초기? 일단 빌드업 하는 거지. 함성 발견이 낫지 않을까? 이게 낫지 않나? 나는? 이게 2 버프잖아. 어? 사실상 이번 게임 동안인데 이거? 생명력 플러스 1 동전 2개. 아, 안 나와? 철면수신님 업을 안 하고 계시네요? 예.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거죠? 후반에 부린. 그래. 나 여기서 악마 찾으려고 그랬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형님. 초반에 내 만나지 마소. 아, 용주 써야 되나? 형님, 뽀모용 한 여러 개 뽑으셨나봐요. 와, 심하시네, 이 형. 여길 때리네. 아, 싸움을 왜 이렇게 못해? 오케이. 형 개잘 싸우는데요? 성태훈, 아니, 이게 연륜이야? 아, 연륜이라는 아, 거야. 나 체력 없어가지고. 많이 배워. 가르침 주시네. 체력이. 이어리 형은 훔쳐올 게 없지. 아니, 1코 사는 거 좀 에반데? 아, 이거 사고 싶다. 그냥 페어라 사야 되나? 이 버프도 있는데, 여기. 버프를 사는 게 낫지 않아? 여기 페어는 좀. 그치, 그치. 아니, 이거. 아, 그냥 이거 하나 팔고. 이거 세 개 팔고 사긴 너무 저거지. 너무 세네. 이것도 챙겨가. 환생, 환생, 환생. 삼생인데.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겠네. 한 턴 한 턴마다 챙겨 날아가네. 다 랩업하고 이거 사? 동전 건가? 다음 타자 누구지? 과감하게 해야지. 누구? 요구 선수. 다시 만났어요, 우리 요구 선수. 저는 펠면 선수님 랩업 안 하시네요. 뭐 안 하냐고? 돈 다 썼는데? 돈 다 썼어 벌써. 요구 선수 마음 단단히 마음 단단히 잡으세요, 요구 선수. 아, 아 근데 이거 체력 너무 없는데. 가자 가자 가자. 할만해 할만해. 이거 버프 계속 넣으면 되지. 아 원록이 없는 게 좀. 아 이게 8명 게임이었으면 테스가 좋은데 6명 게임이 별로네. 아 레버 패스 맞아야지. 패스 능력이 세졌지. 네. 됐어. 오케이! 이긴 거 같은데? 이긴 거 같은데? 이겼다. 내시네. 세금 내. 세금 낼 거네. 아, 나 2렙이고 너 4렙이잖아. 아, 이거를 어떻게 안 맞으려 그래. 예. 동전 써가지고 이거 이겼다. 안 어, 악마 버프 한 번 더. 증시. 기계가 하는 것도 나쁘지. 경고나, 너 다리를 할 줄 알아? 유망체도 같이 버프 넣어야 돼. 그럼, 할 줄 알지. 어, 그래? 좀 하나 보네. 용족을 그냥 빌드업용으로 쓰고 어차피 이세라 때문에 용족은 안 돼. 아까 그 플러그 때랑 똑같잖아. 얌얌이 전판 이기더니 좀 신났다? 네? 아니, 아니, 아니 저도 좀 이상한다고. 어 입이 좀 풀렸어? 네. 나 좀 안겹치게 가려고. 자, 기열이 형이 황카를 3개를 맞췄다. 슬슬 약해질 타이밍이거든? 약해질 타이밍이지, 지금. 네. 황카가 지금 3개라고요? 네. 됐어! 아니, 좀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거 만나면 좀 세금 좀 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이게 뭐야? 아, 6땜인데. 어, 병원이. 어? 세훈이 좀 약하신 것 같은데? 네, 좀 그렇게 됐네요. 대신에 아 그 잘 잡았다. 네네. 내가 좀 안 센가봐요. 내가 아까 제대로 하네. 누구 같은데? 기현님 대기 너무 공격적인데요? 지금 생기로 의미가 없어. 템 10대를 뽑는데. 아 좋아요. 이걸 비기네. 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좋아. 그리고 얘는 하나만 넣어도 돼. 과감하게
어, 훔칠 게 없어. 아, 영웅은 언제 쓰는 거야, 얘는? 아, 키울 게 안 나오네. 어? 아, 이것 때문에 얼려야 되나? 옷 보는데 얼려야 돼. 이거 하나 또 안 나오네. 어펜. 아, 나 잠시 좀 빨리 갈게. 아, 안 나오네요. 근데 오바를 하려면 너무 많이 맞아야 돼. 한 분이 나가셨는데 다 나간 것 같네요, 갑자기. 아, 누가 나갔나요? 그건 맞지. 네네. 조용히 지내. 어우, 절간, 절간 같아. 어우, 조용히 지내. 명상의 시간. 아니, 한 명의 존재감이 이렇게 커? 아, 이런 쉽지 않은데. 특히 아니, 혼자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어. 아, 뭐야? 말 많은 사람들이라. 아. 그런 게 쉽지 않은데. 와.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퓨어해? 기물들이 이렇게 퓨어해, 여기? 아, 이상한 거만 쏜다. 뭐야 이. 야, 천재야. 사실상. 어? 아, 어떻게 혼자 이거를 쉽지 않아? 방송 6개를 이끌고 갔어? 아니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말이 적은 사람들이 아니야. 아니 전장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좀 조용히 하게 되거든. 야, 아니 이걸 내가 왜 티나고 이거? 아, 아니 참나. 어 뭐야? 나 왔다 왜 줘야 되는데? 뭐야 왜 줬어? 아 좀 아, 억울해요. 응? 이게 좋아? 이게 좋지. 아 이거 뭐 없는데 형? 이거랑 이걸로. 아 이거 카드가 너무 별론데. 방금 뭐 나왔는지 못 봐가지고. 더 키우고 싶긴 한데. 융합체 그냥 키우자. 오도발로 가야겠다. 아닌가? 융합체 키우는 게 맞지. 지금 잡대를 더 키우려면 얘가 이게 안 돼. 오파고 잠깐만. 이걸 팔자. 아 이거 왜 안 냈어? 아 이걸 왜 안 냈어? 아 바보. 아씨. 이걸 왜 안 냈어? 아 잘못했다 이거를. 이걸 냈어야 되는데. 칼렉이 뭐야? 한 번 더 볼 거면 벌써 오래돼? 어? 잭! 이거 해? 여기다 걸어? 뭐야 용조! 나디나 뭐야? 나 용조 가야 돼? 아 카드를 안 썼네. 얘 계속 쓸 거 같은데?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어. 아 이런 거 집었어야 됐나? 폭력? 아 용접 가려면은 이거 이세라를 이겨야 되는데 이세라가 쓸게요. 병건아 한 번만 살려줘. 아 근데 독성 없는데 융합체라? 병건아 한 번만 살려줘. 오케이. 살려줄게. 융합체가 좀 많이 컸을 것 같아 그죠? 아 잘 들어갔다. 나디나 갔어? 향이 센데? 방금 전에 업했습니다. 어? 왜 안 죽어 나디나? 어? 나디나 때려줘야 돼. 야 핵심을 나중에 죽이면 어떡하냐. 아니 붉은용만 어, 이거 방울뱀이 어떻게 되나? 아니 이게 뭐야. 야 나디나 왜 샀냐? 아니 뭐게요? 아니 아니 이걸 여기다 천고가 16대? 아니 와 엄청 교환할 수 있는데. 오 죄송합니다. 와 1년은 좋잖아. 뭐를 이겨 못하지. 뭐를 뭐 이거를? 와 탈락. 국밥 오히려 괜찮은데? 뭐야? 국밥이 나고 뭐 훔쳐오지? 훔쳐올 거 없죠? 나딘 훔쳐오기? 별로 가야겠는데 이걸로? 용으로 갈 수밖에 없어 나 지금.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어? 이거는 욕심인가? 아...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거 지금 4살씩 키우는 거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어? 아 이거 팔고! 블리드 조지를 달고 했었는데 이렇게? 어? 얘 황금 되면 몇 대요? 얘 좀 대기용을 팔았다고. 힐
히드라를 키웠으면 좋겠어. 얘랑 세 개 팔고 이거 세 개 내야 되겠네. 야수가 있거든. 히드라를 키웠으면 아레리면 그럼 이렇게 완전 하나를 살 수 있는데. 버프 이거 사자. 왜? 왜? 내가 큰 거 훔쳐 왔으면 훔쳐 오자. 이게 8명이면 악마 간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6명이라 악마가 이거 합쳐서 아 기얼킹님 아씨 돈이 이게 안 돼가지고 얼마 안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 제가 계산해봤는데 대충 저의 그 공격력이 네 84정도 됩니다. 어, 84. 근거 없어, 근거 없어. 84요? 근거 없대. 아니, 계산 좀 했겠죠? 맞다. 어, 아, 제발. 아, 이게. 진짜 아유, 이상해. 24%? 제발. 27, 아... 28, 35, 42. 천부 때문에 이거 몰라. 반반 잘 키웠네. 나 죽어요? 와, 미쳤다, 이거. 이런 거 처음 봐. 빠비가 그래도 좀. 이게. 또 살았다. 제발 야수 나오지 마. 오! 아, 뭐야! 이게 뭐야! 아니, 하이라카 죽잖아!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뭐 이런 게임이죠? 왜? 뭐가 아, 문제야? 응? 왜, 정숙한 왜 전장에서 누가 아,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는 거야? 내가 먹을게, 너 얼마나 약한가. 어디서 사바나가 나와 두 개가 죽었네? 아니 그래도 안 그래도 죽었냐? 뭐야? 아 이런 거 좋지 않아. 방울 뱀에서 사바나가 났어? 사바나가 두 개가 나왔어요. 지도자가 있었는데. 아 방울 뱀에서 저 안전 좀 할게요. 안전 좀. 억울할만해. 선생님 1등이신가? 아니 이거는 좀 비빌만 했는데? 아 진짜 사바나 두 개 좀 너무하네. 아니 옆에 그 조련사 있는데 뭐 갖다가 하이나까지 나온 거야. 게임이 좀 비슷하고요. 아니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거 페어 풀거나 이걸로 넣는 건데 이게 실력인가? 안전한 건 이게 좋고 센 건 이게 세요. 근데 얌얌이 계약할 것 같은데? 그걸로 가자. 아니에요 저 세요. 사고 당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키우면은 너무 오래 걸려. 저 진짜 쓰나미 맞았어 진짜. 아 그래? 저는 이거 1등 할 생각이 없어요. 진짜 안 좋은 거 했는데 1등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그래? 예. 진짜 약할 것 같은데? 너한테 가져올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약해서? 아니라니까요 가져올 거 아니야? 아유 엄청 많아요. 알았어. 융합체만 해도 그거 저 탐 나시지 않아요? 아니 융합체 융합체 그 그대로 가지는 거 아닌가? 파란색? 어 뭐야? 얘는 다른 애인가? 그러네. 99.9%네 0.1% 있네. 뭐 그렇게 세진 않네? 그거 0.1%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아! 0.8%도 야! 이게 뭐 다지 뭐. 야! 아니 이게 안 죽어. 실수를 했어도 됐겠다 이거. 이거 좀 불인데? 이게 뭐예요? 저거 안 했는데? 아. 아니 저거 그냥 입술이랑 안 하는데 그냥? 도발 같은 걸 발라도 너무 좋지. 아르고스 같은 거를 발라야 호비 형이 가겠네?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조심하세요 다들. 용병을 갈 수가 없는 게 이 세라가 경쟁이 안 돼. 나 죽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번 걸으세요. 너무 몰라서 들어오시네. 계속 압박하시죠. 야수 농족 천부대구로 가야 될 것 같죠? 랩업을 할 필요가 딱히 없거든? 안 나오네. 운동감이 돼가지고 하나씩만 나오네 용이. 할 때마다 지적적으로 1등 한번 했잖아. 아 여한 없어. 여한 없어. 아 이거 오방상점인데 이거 하필이면 세호님이라 아, 기계도 이게 아 여기서 어? 침착맨님 아직 안 죽으셨네요? 이런 거 더 약해지는데 저 잘합니다! 와 황카 여섯 개 이번 판은 저 전장 잘해요! 와 아, 그래요? 예 이거 다리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걸 갈까? 이걸 갈까? 청청맨님 이거 죽벌리는 생각 어떠세요? 2번 갈까요? 3번 갈까요? 3번이죠 3번 좀 어려운 아세요? 게 있죠 지금 같은데요? 저거 엄청 막 이렇게 한번 나눕시다 저글링 막 하고 좀 초보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원래 그 6000점 밑으로 하지 말라고 그때 그랬었는데 네? 예 좀 그런 게 있죠 초보자들은 좀 하면 안 되긴 해. 6000 미터 그거 있어. 어, 약간 말이 맞아. 아, 9000점이셨어요? 아, 그럼. 뭐야? 오, 그렇게 그렇게 세지 않잖아. 쏘는 거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 죽는다. 저거 뭐야? 아유, 패치 잘못. 아, 공격 이거구나. 이게 공격이구나. 어, 근데 이게 근데 이기셨는데요? 아 내가 이겼지. 저게 끝나요. 불 쏘고 나가 없어? 저거 쏘고 나가 없어요? 되게 세네. 마지막까지 타올라 왼쪽으로 가. 아 저걸 만화가 저거를 계속 모으는 거구나. 좋았네. 그렇지. 아... 근데 저거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죽으니까. 아 저거 하는 동안. 어 버티긴 좋아. 좋다. 1등은 못 봤는데 수집 거는. 아 나는 이런 거 하는 때마다 계속 한참을 쳐다봐야 되니까 근데 공격력 두 배가 의미가 있나? 용족 여기는 죽었고 병건이도 의미 없고 기열키님 미쳤다 야세 같은 데 의미 없고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곱씹어 잘가 즐겁다 용 재밌다 차라리 이겼다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래도 두 배 두 배는 참을 수 없지 반사 로봇에 기열킹님 전턴보다 4배 강해졌어 한 턴에 오. 아 이거 아, 그래봐야 뭐 요금 어, 처분하셨나? 그런 거 그래봐야 뭐 조금 요금들밖에 안 보이네 응? 아, 이거라도 한번 돌릴까? 그런 게 없네 아 이것도 은근히 좋은 거 같아 이거 환세 아스트레인가? 그런 애들 막 뭐야 그냥 없애고 막 그러던만 첨보 같은 거 칼렉 하는 걸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합시다 칼렉이 뭐지?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오라 새끼 형들아 어 셋이다 어? 왜 셋도? 계속 이기다가 아니 쌍칼렉 뽑으셨네요 죽었네 아 쌍렉이 쌍렉이 나왔어? 김창민님 보실 것 같은데 엄청 때리 엄청 때리셨는데? 아 그래? 아 완전 저거밖에 그 각을 너무 못 본다. 셀 때는 살이고. 아니 오른쪽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반사로는 너무 세다. 아, 아 여기 아 이놈 졌잖아. 그래. 아이고. 어 이거 아 이거 그거 이상해 이거. 아, 아까 그 반사로 아니 그 찌끄레기 나왔을 때 증식이 나왔을 때 그래도 경건이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형님 아 와 철수 형님 또 1등 또 하시겠네 아이고 얌얌아 그 정도 당연한 거지 아 이게 진짜 확실히 전장이 실력 게임 맞나 봐요 계속 이게 용 샀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이 그럼 그럼 하시죠 확실히 이게 진짜 하는 사람들만 계속 이기는 걸 뭔가 내가 좀 기적적으로 한 번에 이겨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팀형한테 10몇 대 맞고 이번에 지면 죽으니까 아 진짜 아깝다 이거 플레이를 이기만 할 거면 됐는데 마지막에 오른쪽만 쳤어도 요거 하면 요건 요거 씁시다 요건 한 칸 안 만들 필요가 없죠? 세 보이진 않는데 야수니까 히드라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 필드만 보면 그렇게 막 엄청 세 보이진 않아. 이게 됐죠? 이게 계속 첨부가 붙으니까. 반발은 저거 일부러 안 합치시는 거죠. 합치면은 손해라서. 그렇지. 두 개가 있는 게 이득이니까. 저게 한 번 더 첨부를 씌워줘야 되니까.
그렇지. 서로 이렇게 쌍업관. 와, 볼바르도 황금은 은근히 좋네. 어, 좋지. 이거를 버리는 게 좋겠다. 왜 아까 정수호님 그 방울뱀에서 그 두 개 튀어나와가지고 부대 맞아서 그래. 그러게, 아 오늘 방울뱀이 일을 잘하네요. 저도 아까 사바나 나왔다니까요, 거기서 사바나 나와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데미지 올려주고. 아니 6자리를 때려서 죽였더니 9가 돼서 돌아왔어. 사바나가 두 개가 나와가지고. 와 뭐야. 좀 세. 네, 너무 세신데요? 어 좀 세. 반발로 못. 아 이거 뿜뽕용으로 다 뿜어 써야 되는데 이거. 뿜뽕을 다 뿜어 써야 되는데 아. 에이, 그 정도 뽑는 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못 사나? 아 근데 용이 뽑았으면 저런 잘 잡겠다 반사로. 살 수도 있어요 여기 잘 나오면. 과연? 와 너무 어? 센데? 왜 저거 안 죽어? 아아 굴. 아 뭐 아니 싼 거랑 됐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역시. 아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판은 좀 열심히 네. 하겠다고. 예. 최면수 씨 왜 잘해요? 예? 아, 무슨 말이에요 형님. 잘하셔서. 저 원래 잘해요. 내일 약간 보실 때 내가 기대가 되네요. 자기랑 이렇게 나를만 다르지 않은 이런 생각 드시죠? 아니요 저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생각. 뭔 소리 하는 거야 형님. 저거 저거 내가 뽑았으면 넌 죽었어 넌. 아 진짜 돼지눈이 좀 돼지눈이 좋았다. 아 단군님 왔어요? 보통 뭐 틀리면 아 의중 일하고 있어. 아직도 일해? 어휴. 네, 오늘 밤새는 것 같아요. 야간하시네. 저희 어떻게 더 해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선배님 벌써 끝났습니까? 선배님 말씀. 아 벌써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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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이에요. 막판 한 번만 합시다. 막판. 오케이 오케이 막 찐맛만 찐맛 장면 1등 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예. 아 여러분들 못 가요. 또 밤새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못 가요. 눈치껏 잘 느끼고 그런 거 아니죠? 남자가 눈치 있으면 지난번에 기어리 형 한번 이렇게 울르셨을 때 우리 밤샐 뻔했어. 야 근데 마지막에 예술이었어. 아, 원래 이런 거 나오면 좋겠는데. 아 이거 좋아? 여러분들 크튼 좋습니까? 구립니다. 너무 안 좋아요. 그냥 그래요. 크튼. 제일 좋은 건 엘리스인데 이거 하면은 너무 또 세니까. 나만 거짓말했어. 재밌는 것도 한번 가볼게요. 엘리스 한번 할까요? 기계가 없는데 아씨. 나카니 씨는 기계 있어야 되는데. 빅을 해봤던 거 하자. 막판이니까. 아니야 여기서 막판 딱 1등하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어 아까 저거 하시던데. 아~ 아니 성태군. 아~ 7등 7등. 에? 양이를 아니, 하면 추르를 먹어봤자 네 개밖에 못 먹잖아. 그걸 왜 골라? 아 이게 사람이 성태야. 아, 눈치. 아니 단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아 심창민님도 왜 그거 켈타스 하셨어요? 아까 그 그걸로 7등 하시던데. 네? 아 성태야! 야 여섯 명인데 어떻게 7등을 해! 여섯 명인데 7등 6등이야 6등! 그런 사람이 어딨어! 말은 바로 해야지. 착각했네. 그리고 패치스였어! 이게 센스지.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패치스 아까 그 랭크 하실 때요 랭크. 아 랭크 할 때? 관전했거든. 네, 관전해봤거든. 뭐. 어리석다. 겔타스가 영웅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와 미라우스 너무 세다 진짜. 밀가루 토큰 뽑으셨나 보네. 투파일님 혹시 영웅 두 개로 하시는 거 아니죠? 이건 나중에 쓰는 거지. 네? 영웅 두 개로 하시는 거 아니죠? 영웅 영웅도 안 가셨네. 저분 영웅 편식이 좀 심합니다. 맞아. 호민이 형이 패치스 놀라셨어요? 네네.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애들만 나오는 거 같아서. 이게 왜 1코야? 올려놨나? 아니 첫 턴에 세 대를 맞을 수가 있나? 또 있죠? 나왔죠? 시작했죠? 아니 근데 아니 왜
미라모스 되게 쓰다 했는데 나를 만나지? 뭐야. 아니 이거 아... 이거 그러면 이따 또 만난다고 6턴째. 아니 뭐 디젤차도 아니고 뭐 5분을 예열을 해요. 아이 기열이 형이잖아 너. 에이 이거 얘기야. 너무 많이 샀다. 에이 아니 첫 턴에 뭐 세 석대 맞을 수도 있지. 아니 2턴에 6대 맞는 건 아니지. 이거 아 이건 또 그러네. 그럴 수 있어. 아니, 얘가 세지면 2점인데 왜 1회만 나오지? 아 둘이다. 이렇게 하자. 왜 안 나와 이건? 어? 악마로 여기에 닿겠죠? 아니면 체력이 높으니까 생존 좀 해야 되나? 요거 밖에 없죠? 할까? 3, 4, 요거 아니면 이건데 3점에 왜 입구 하나도 없지? 이게 좋아. 전 좀 특별하게 합니다. 해적 패치스를 했지만 해적을 안 사요. 아 역시 오케이 괜찮은데? 아 나 너무 두들겨 맞네 소악마한테. 잘 맞는 건 못 참겠어. 저 침착맨하고 소악마한테 10 달았어요 이제. 아 그래요? 2차례 살 거 있어요? 어 병건이 엄청 세다. 종수야 아, 너 나 감당할 수 있겠냐? 아 이거 어릴 때 나 왜 줘야 되는데. 안돼. 아 어차피 이거 죽을 수밖에 없다. 이따 보자 병건아. 지금은 네가 세다. 인정할게. 살살 맞았어. 새로 고침 세 번. 뭐가 좋아? 동전이냐 바나나냐? 동전이냐 동전. 바나나냐? 어차피 페어, 못 이겨. 동전으로 아, 즉시 쬐기. 굳이? 굳이? 기열이 형이네. 기열이 형 되게 약할 것 같은데. 그리고 할 수 있는 애 하나 하고. 아이 야 이거 이제 이제 아이고 이거 좀 아이고 페어보다 아니야 페어를 하자. 잠깐만 뭐, 얼마 남겠어. 이걸 살 걸 그랬나 이거 말고. 아 어차피 얘네가 있으니까. 어 얘네가 캐리. 어 쎄네 교리. 미라우스 즉시 업. 개꿀. 와 이거 소화마도 못 죽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멀록 토큰이 있다. 그래서 아... 발견을 한다. 아... 미라우스 업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아 이거 뽑았으면 전투를 에어패스지. 생각보다 세시네. 어? 자, 방금 저 무시하신 거였습니까? 아니 아니요 레어팟이길래 좀 약하게 좀 알았는데. 어? 아 너무하네 병건이가 이렇게 어디에도 무시당하는 거 나 못 참아. 종수야, 이 네가 대신 화를 내야 돼 이런 건. 어? 어디서 병건이 무시 당하고 나 이거 못 참아. 아, 뭐야? 너무 잘 보이는데? 어떡하지? 총지기. 아니 미라우스를 누가 때렸네? 누가 때렸지? 정령 삼육. 살이 없네요. 삼육. 그리고 얘가 세죠. 아, 용가 열 대를 없어? 3, 4, 3, 6. 그리고 이거 사는 게 아니야. 얘가 조금 더 나. 다음부터 요거 나오면 왼쪽에 하수인. 강태야. 근데 얘 안 쓸 것 같은데. 나 지금 좀 세다. 어? 아, 형님. 긴장해도 좋아. 저도 좀 그래도 나름 분투했어요. 좀 필드 채웠어. 아, 너도 할까? 너도 느낌 있어? 어, 그래? 일곱 개 꽉 채웠어요, 어떻게? 일곱 개 채운 정도로 힘들 텐데. 아 필드수가 일곱 개가 끝인데요? 아 그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 아 어, 그렇지. 아, 그 얘기가 아니야. 팔아야지. 어 이게 54%가 아니라 5.4%야? 발상이 참 독특해. 아 100%인데? 어, 하나도 안 이길만해. 희열이 형도 뭐 그렇게 뭐 없는데? 12대? 오케이 살살 때렸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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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비 빌드 이거야.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게 전장이지. 아 유쾌하죠. 유쾌합니다. 얘가 지금 아, 안 맞춰졌거든? 이게... 그러면 요거나 요게 좋아. 지금 이게 제일 좋죠. 세니까. 그리고 상대가 병건이다? 질 수 없지. 어? 얼룩이다? 그럼 요것도 괜찮아. 종수 씨. 응? 어?
총수 씨 왜 선 넘으시죠? 나수는 오바지. 너 좀 쎄? 저 쎄요. 그래요? 이제 요구할까 요구할까? 1번 3번. 정령이 나다. 1번이냐 3번이냐. 3번이 지금은 센데 얘가 멀록이니까 1번도 괜찮아. 얘를 팔자. 어차피 이걸 언제까지 쓸지 몰라. 3번. 저 이번에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타이밍은 독성이 의미가 없어. 아니, 정령이 안 나오는데?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늦었어 살리는 것도. 병건 씨. 네? 야 이거 뭐야? 아, 가짜 뉴스 퍼트릭 있어요? 팔 걸 그랬나요? 아, 언제 써요? 앨리스 개조사기. 아 이걸 왜 비기는데? 오케이. 아 업 안 하기 잘했다. 이러면 좋지. 아 이거 잘못했네. 영웅 못 보고 죽겠는데 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너무 아픈데요? 아 이게 뭐야? 정령 찾아, 정령 찾아. 아 랩업이나 할 걸. 용이 벤이라서 오래 발견했거든. 도요령 해적 결국 가시네요. 지금 이게 세긴 해. 이거? 아 이게 뭐야? 이것도 팔고 사야 되나? 이번에는 욕심을 접고 너무 많이 맞아. 너무 많이 맞아서 이거 판단한데. 요거 팔고 요거 넣고 돌리기. 이미 이거 샀으니까 돌이킬 수 없어. 요것도 사. 요거 팔아. 됐어. 됐어. 물쇼? 물쇼가 뭐야? 됐어. 아니 확실히 세, 확실히 세지긴 했어. 골드를 확보했군요. 경태님 이번에 죽을 거예요. 아, 어 자신감. 좋아요 형님. 세신가봐요. 레벨업도 하셨는데 저 레벨업도 안 했거든요. 저 롤 쳤는데 제가 죽어요? 창민님 체력이 많으시네요. 부담이 센가? 저 좀 깎아드려!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 저 깎아드릴게요. 동전도 들고 있어요. 저 이번에 죽으면 안 돼요? 오케이. 기어리 형 약하시고. 아... 어? 말가니스? 뭐야! 93포? 어? 동전 주머니 나 아직 안 썼는데요? 저 이거 쓰고 죽어야 되는데요. 말가니스가 아 계속 일식 나는 건 자 아. 어 이러면 기어리 형 어떻게 가시나요? 기다려보자. 아이고 아, 이거 아, 형이 왜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쓸쓸하진 않네 혼자 그래도 다행이다. 아, 그래도 저는 마지막까지 노미를 손에 쥐고 갔어요. 저도 마지막까지 동전 두 개 꼭 쥐고 주었습니다. 요거냐 요거냐인데 이것도 나쁘지 않거든 지금. 오. 21 딜 때렸다고?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불안이 없어서 요것도 괜찮을 수 있어. 보세요. 나 진짜 1등 어떻게 했지? 진짜 잘못 뽑았네. 이걸 왜 뽑았지? 지금 이거 뽑고 이거 할까? 영이 좀 안 좋았어. 지금 이거 뽑고 이거 할까? 그럼 세기는 엄청 세거든? 영능 한번 못 써보고 아무것도 안 뜨던데 저게. 아 왜냐면 너무 세 보여. 지금 21딜 때렸다고. 어우 물론 병건이가 좀 약해 보이긴 한데 근데 21딜은 좀 너무 센데. 어허 레벨업 하셨네요. 얼룩 엄청 야무지게 보셨네. 한 대 맞아야 돼? 네 한 대 맞아야죠. 너 이번에 죽을 거야. 아 주폴님 꽤 세시던데 엄청 세시던데. 어 호민이 형 6연승 중이야. 아니 이걸로 못 이길 것 같은데? 아 카운터 100퍼 카운터 살 수 있어 안 죽어 카운터 시간만 좀 있으면 돼. 시간만 있으면 돼. 와 안 죽어 게다가 무가오기. 와 어 잠깐만 싸움 왜 이래. 알바니스 안 죽었다. 어 존나 센데? 몇 대 미친 24 아니 잠깐만 괜찮아 오케이 뭐 오케이 안 아프다 안 아프대 나는 행복하다. 오나오셨는데요. 어 행복하다 와 20 났다 벌써.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올리신 건가? 되게 잘 뜨시네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거는 월록이네. 요거 하나 사놓을까? 두 개 팔고? 저거 지금 너무 야 근데 월록 싸움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긴 해. 또 나왔다 녹서. 이분은 뭘 뭐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체력 많은 거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기 저 체력 10짜리 있는데 저기 따는 안 주세요? 아, 아니 용수가 아니라 원래. 와 과감해. 원래 체력 높은 거 해주자. 와 과감해. 아, 공격력이 높아서. 아 지금 질 것 같아 나 안 내면. 시린빛 계속 찾으시는 것 같은데. 전 월전대라. 얌얌님. 예? 뭐가 그렇게 웃깁니까? 아니, 구경 났어요? 아니 예? 구경 중이에요. 아니 구경 중이에요 실제로. 뭐가 그렇게 신나요? 아니 시린빛이랑 이게 저 결국엔 파셨네요? 뭐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월전대랑 계속 찾으시는 것 같은데 안 들으시니까. 그 전장 매너라는 게 있어요. 그 전장 매너라는 걸 좀 아, 지켜주면서. 이건, 이건 팔마, 이건 팔마. 아니, 어떻게 좀. 다 하셨으면서 뭐. 아, 그 상호 간의 어떤 아, 그 배려를. 복덕 왜 이렇게 많아. 오케이! 뭐야? 자, 종수야. 지옥으로 아, 가. 복덕이 3개 남았어. 아, 왜 안 나오나 했네. 이거 오른쪽 치면? 어? 그렇지! 좋아, 잘 죽였어, 잘 죽였어. 안 죽었어. 3 남았다, 3. 영건아, 이따 보자. 와, 독성만 이거 바르면 될 때 몰라요. 나도 곧 불안 찾을 거야. 아니, 심장맨이 매너라고 하니까 너무 웃겼어요, 저는. 아, 진짜. 제가 매너를 거론해서. 네, 아, 매너... 왜 나만 정세훈님 계속 만나야 되는데! 나도 엄청 두들겨 맞았다고. 와. 안 아프게 보내드릴게요. 엄청 세신데? 지금 이거 살 때가 아닌데? 어, 23뎀 14뎀. 어 이거 나오나? 같은 악마도 때리죠. 몰록 대 악마네. 스탯이 이미 악마. 다 높아가지고. 아씨 몰랐어. 또 악마 또 소악마 그리고 11. 허민이 형 다 되게 쓸 것 같은데? 아 영능은 이걸 잘못 골랐어. 시린빛이 안 나오네. 슈퍼님 제가 봤을 때는 그 히드라 아까 그처럼 대비해서 저거 4번이랑 6번이랑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이랑 6번이요? 네. 혹시나 왜냐 긁히면 못 참지. 알가가 바로 가니까. 맞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 뼈 보이세요, 정재민님. 뼈 예? 보이세요, 뼈 지금. 뼈 보여요. 뼈가 보이죠. 어쩌면 훔쳐요. 아직 확률이 끝난 거 아니야. 0.4%로 도움을 더할 수 있어. 아니 무슨 멀록이 이렇게 순해. 독이 없어. 히드라 한 방에 다 죽었어. 세 마리가 그냥. 와 진짜 세다. 와, 좋아, 아니 왜 나만 세금 두 번 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 이걸 개가 다 이겁니다 진짜 아마. 이 종수가 왜 나보다 위해야 되는데. 어 아니네. 세 이러면 됐어. 종수보다 높으면 됐어. 세원님이 1등 하실 것 같은데. 병건아 동점이야. 아니 높다고 하지 마. 동점이야. 아니, 당연히 내가 높아야지. 멀록 싸우면서 내가 이겼잖아. 아 뭔 소리라는 거야 동점인데. 월록 대결에서 자존심 매치해서 내가 이겼잖아. 이거는 같이 내가 올라가는 게 맞아요. 어 이거 박빙인데? 아 아니야 그 근데 저기 세호님이 때리셨던데 14뎀. 여기는 악마 대결이네 또. 아 여기 히드라가 있네. 악마 팀하고 멀록 팀이네. 악마 둘 멀록 둘이었는데. 아 잘 컸다 여기 잘 컸다. 멀록 둘이. 히드라가 야, 있을 거야 아깝지. 분명히 소악마를 구석댕이로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어차피 두 개 날아가긴 하긴 않겠지? 하진 않겠죠? 넣어야 되나? 아 고민되죠? 와 근데 뭐 에이. 여러 가지를 다 넣으셨는데 아하 아니
오, 이걸 팔았어? 어? 봄이 안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어? 네네. 오, 너무 자신감인데? 근데 명인이 진짜 안 나온다. 다 쓰신다. 명인이 안 나온 대신 쭈아가 나왔으니까 뭐. 계속 선두에 설 수 있. 아니, 주펄님, 주펄님. 어, 여기도 명인 한 장인데? 어? 명인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여기는 더 없어. 스탯 차이가 좀 나네. 아, 깨비. 스탯 차이가 히드라 와, 차이가 좀 있네. 거 아닙니다. 어. 히드라 쭈아 차이가 있네. 아, 히드라 잘 긁었네. 히드라 너무 좋다. 인정이지 이건. 오케이. 히드라가 너무 세다. 오케이. 제가 졌습니다. 아, 깨비. 아, 이렇게 아, 너무 이양 물고 한 거 같아 가지고 괜찮나요? 아이. 진짜 눈치가 없어 저 친구. 아, 이 정도는 나는 만족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만족이에요. 100점. 뼈 다 부러뜨리시고. 네, 기분 좋게 이제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시면은 이게 아, 그래도 1등 했으니까. 자, 시마이. 아이 뭐 여섯 명이나 1등 한 번씩 해봐야지. 못한 아, 사람. 1등 못한 사람 있어요? 여기서? 아이 그런 사람이 없어. 1등 했다. 1등 못한 사람 있어? 해보셨잖아. 다 한 번씩 해봤잖아. 저도 했는데. 나도. 병건이 혹시 몇 등 했어? 병건이 몇 등 했어? 아 나도 1등 한번 했잖아.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하자마자. 맞아. 언제였지? 어. 패치스로 했잖아. 패치스로. 아 패치스로. 일단 하셨나? 그런 거 같은데? 아 전장 맨 처음 시작했을 때. 한 판만 합시다. 어. 아, 한 판만 더해. 한 판만 더. 한 판 더해. 한 판만 더. 에 한시야. 한 판만 더해. 이 양반들아. 네가 한 판만 더해. 응? 병건이 1등했어. 1등했어. 나 기억나. 여기서 1등 못한 사람 누굽니까? 1등 못한 사람. 1등 못한 사람. 없어 없어. 다 한 번씩 했어. 다 한 번씩 했어요? 한 판만 더. 한 판만 더. 어차피 한 번만 더 하게 돼 있어. 아니 우리가 아 너 개보다잖아. 뭐 자꾸 하려 그래. 아니 종수야. 아니 우리가 이상한 사람 말이기. 어? 다섯 판을 했어? 몰라. 꼴찌가 아니 1등이 어떻게 그렇게 나와? 다섯 판 했으면은 1등이 한 명은 못하는데? 그러면 마, 어 막판 합시다. 막판을 진짜 진짜 찐막이야. 진짜 무슨 일 있어도 막판. 찐찐막. 오케이 무슨 일 있어도 막판. 이번에 꼴찌 안 합니다. 그럼 누구 하죠? 아, 저도 꼴찌 안 합니다. 그렇죠. 아, 저는 그 첫 번째 꼴찌 한 거 빼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야수해죠. 자, 여러분 야수랑 해적 벤입니다. 명심하세요. 아, 친절해. 동전 세 개를 이기면 가능하고. 어? 이게 되게 잘 걸리던지 되게 안 걸리던지 두 개 중에 하나. 한번 해줄까? 오랜만에 기계. 얌얌이랑 같이 저거 하니까 한번 해줄게. 제피로스 담긴 했어. 에이? 누구 한 명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누구죠? 어, 누구 한 명이 아 저 골랐어요. 이거 좋은 거 맞아? 어 개좋지 이거. 이거 좋아졌나? 동전 세 개 가져오면은 한 마리 비기면은 환불해 줘. 고기 썰어. 아니 쭈형 좋아졌어? 어차피 또 맞는데 쭈형이 뭐야? 그냥 소환하러 갈까? 쭈형 몰라? 아, 어. 아 여기 있냐? 여기 양쪽에 기열이 형 한 거 든든하게. 아, 어 저거 좋아졌어. 확률 올라갔어. 진짜 닮았다. 티어 몇이야? 쭈형. 어 진짜. 아 이게 진짜 1, 2, 쭈형 성 바로 했을 텐데. 너는 성태곤 했네? 어 난 성태곤 했어. 아니야, 어? 아 공통점이 있잖아. 메모로는 안 닮았는데 똑같이 생겼어 그냥. 뭘 똑같이 생겨 또 메모 가지고는 그래. 비겼다. 아 너도 닮은 거 있잖아 분노의 명인. 아 분노의 명인 하나씩 있어 다 원래. 성태도 하나 해줘. 아 지금 소환 아 이거 소환 가사네. 와 근데 야 이거 대박이네. 사고 역능 할까? 아니야. 야, 얘 티켓이 다 있어. 굳이? 철수님, 나랑 붙을 사람한테 못 거나? 내가 무조건 질 것 같아. 와, 2석짜리랑 비겼다. 뭘로? 아, 그렇게 안 나와. 자기 건 안 나와. 기계 한번 사봐. 이게 누구한테 써? 기계 하면 다 되니까. 어? 어? 신경 안 쓰고 해야 돼. 최소 비기는 거 아닌가? 아니다. 안 비길 수 있겠다. 오, 세다 성태.
이기시겠지? 아, 비... 어. 내가 안 좋은데. 저 좀 세죠? 오, 세다. 엄마 든든해요. 생전했어요. 근데 아니, 전 시간이 왜 이렇게 좋아해? 바로 보는 와, 여기만 해야 돼. 와. 어. 지셨나? 전시 관리는 되게 튼튼하게 생겨서 좋아해요. 어, 엄청 세 보이는데 전시 관리? 영능을 쓰고 싶다. 그죠? 좋은데. 이게 일성이 있을 애가 아니야. 이거의 영능 맞아. 이거의. 레벨업하고 영능 써야 되나? 이거 영능 맞아. 그냥 강철 쓰고 있어. 어? 아. 아, 저 침대 위에 몇이 내가 게임하다 저 아이디를 몇 번 봤는데. 오케이. 에? 미리. 뭔 게임에서 봤는지 모르겠네. 아! 아 이거 살려고 그랬는데.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묵혀놔, 묵혀놔. 동명이 인들이 많아요. 동명이 인들이. 아, 나 씨. 날려버리네. 뭐가 많으시네요. 피스. 소민용 너무 센데? 다 살아나시네. 오케이. 아, 일자리 때리지. 아니 왜? 아니 왜? 폭탄이 뭔데 안 쳐져? 아 진짜 전장이 무슨 뭐 이게 어? 좀 궁시렁대는 아, 곳입니까? 예. 좀 매너를 지켜주세요. 어 이기셨는데 동전 왜 안 들어오지? 캐시 없어. 이거는 얘는 별로야. 영능 한 번 더 쓰자. 동전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나을 것 같아. 얌얌님은 레벨업을 안 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누르셨어요. 누르셨어요. 갑자기 1렙이셔가지고 딱 봤는데 뽑아팔려고요. 한 번에 이거 요거 좋겠죠? 지금? 요거? 요것도 괜찮아. 요걸로 괜찮지? 요거에서 상대가 먼저 때리면 깔끔한 플레이다. 그죠? 굉장히 깔끔하네. 패스했어. 병거 나 기대. 널려 준비했어. 아니 이거 진짜 이거 나 진짜 너무 바쁜데? 널려 준비했어. 아, 뭔데? 어 영능 이거 짜잔! 지저분한 거 뺨 뺨 안 돼 정수야. 나? 아, 그런다고 될 거 같아? 아 아 뺨 공을 두 개 맞으면 여섯 대로 돌려드렸습니다. 아 아 일곱 대네. 조졌네. 아 주펄 너무 세. 어? 지셨는데? 아니 날 먹으래. 리얼킹님의 주퍼를 조심하세요. 늦었어. 돈 쓰고 레벨. 그럼 내가 여기 안 때렸으면 된다. 씨.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어? 해적 야수 할만해. 지금 마일보 5턴 약할 타임. 오 아쉬운데. 세원님 지금 어때요? 세요? 저요? 예. 저는 이제 좀씩 세지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전판에는 좀 많이 좀 약하셔가지고.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좀. 아 얌얌아. 아니 잘하시긴 하시더라고. 오랜만에 하신 거 치고. 스포네기 치고 약간. 네. 한 번 더 한 번 더. 선생님 지금 약간 좀 하락세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이기시다가. 그러면은 세훈님한테. 아, 그거 찍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아니야, 아니야, 그냥 여쭤본 거야. 아, 고민된다. 이거 사 그냥? 체력 유지 좀 하자. 박비인데 체력도 똑같아가지고. 전판에 못 먹어가지고 이번에 먹어야 돼. 이건 날렸어. 극적인 목표는 정령인데. 이게 있어서 나쁘지는 않은데 얘가 되게 셀 수 있어. 계속 맞췄으면. 잘하고 계십니다요. 아, 내가 이기는 건 모르겠고. 아, 뭐야, 왜 이렇게 이겼으면 좋겠어. 돈이나 먹게. 전혀 힘들게 도박 중독자인데? 아니 좀 바빠요 지금. 가! 어 잠깐만 싸움 왜 이렇게 못해. 어 싸움 왜 이렇게 못해. 오케이. 어 아 그걸 치면 안 되지. 나이스. 오케이.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졌네? 뭐하냐 얘네? 4. 어 세훈이 이기셨나? 아 비겼다 비겼다. 군도 3개 들어왔다. 아유 고맙습니다. 비겼군. 아니 덕분에 동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걸 비겨? 와 왜 이렇게 나와? 비교 확률 20% 됐어요. 아니 18% 됐어요. 이거 해야겠는데? 아 18%밖에 안 되는데 비겼어요? 아니요 제 거는 19점 몇 프로 떴어요. 18%면 크지. 저쪽으로 가. 요거? 기계? 이거 선빵 치면 좋거든. 센스 좀 빨리 나온 거 아니야? 어 기어령 되게 세 보이는데?
업할까? 이거 두 개 빼고? 아, 나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싫은데. 아, 근데 성태 건치야. 기계가 있으신가? 네? 니가 튼튼해. 기계 두 분이시네?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돌들을 드리자. 용적적으로 갈까? 잘 들어가세요. 아, 침착맨이 레벨업 하실 거면 말씀을 하시지. 아,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짜고 하는 거라서 안 돼서 그렇게 하면 어, 이 사람들 너무 담업하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하면 또 짜고 하니까 자, 또 헤어플레이. 와, 왜 이렇게 세, 기어리 형. 좀 세게 맞겠는데요? 어우, 아니 아까 어떻게 세훈이한테 지셨지? 아, 알렉스트라자 정령밭이야. 기어리 형은 최소 순방은 하겠네. 아, 그러니까 나 이렇게 사는 게 되게 쉬워. 아이고 그걸, 야, 아유, 이게 안 깨지네 이게. 아쉬운데 좀 와. 맞았는데. 아, 이게 안 깨지. 리필을 못하네. 아, 와, 진짜 너 진짜 잘 싸웠다. 어, 또 이겼어, 또 이겼어. 오케이 오케이. 잘 싸워 형님, 구딜이나 맞았는데. 어, 진짜 잘 싸웠어. 남남이 죽겠네 고. 아, 주펄님도 세시던데. 저 아직 살아 있어요. 이거 하면은 숨만 쉬어 숨만 쉬어. 내가 약한 거야. 기계 어? 기계 이건 필요 없잖아. 빼고 이거? 이거? 이거 잠가야 되나? 이거 잠글 필요 없죠? 잠그지 맙시다. 아, 사부 쳤어야 됐는데. 아, 뭐 이게 들어 같은데? 어차피 바꿔야 되네. 아니 진짜? 뭐 알렉스라자가 정령덱을 하고 있어.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근본이 없네. 이상하게 정령이 나오더라고요. 어? 좀 셉니다. 아, 분명 파티의 정령 한 두 개 있고, 어? 녹아내린 바위 막 있고 막 그랬겠지. 어. 싫어해요. 파질거리는 여기서 하나쯤 있겠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아시지? 나 지금 옛날... 좀 많이 약한 것 같은데 맞지? 나 지금 좀 많이 약하지? 되게 잘 때리고 있잖아. 오버를 너무 땡겼나? 다음 턴에 이거 돈 다 쓰면서 돈 3개 들어오면은 5원에다가 이것도 다 써보자. 주사위도 좀 써야 돼. 어이쿠야. 손패가 너무 많으니까 좀 내정지 와. 아, 너무 센데? 나 죽는 거 아니죠? 성태군 12.3% 확률로 죽을 수 있습니다. 아, 어, 왜 체력 1승 남는 건데? 살만해, 살만해, 살만해요. 아, 이번 턴만이야? 왜 안 썼나? 아, 또 얼바항이랑 경쟁팀 있으시네요. 아, 이거 뭐 이런 게 아니지. 이제 뭐 얼바 빠지는데. 아, 왜 이렇게 세?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좀 살았어, 살았어. 아, 병건이 좀 센데? 뭐야, 되네. 이러면 바로 오버. 아, 야, 이거까지 하면 나 진짜 틈패 터져. 아, 이따라면 돼요. 황카네. 아, 잠깐만. 아. 이번 턴 아, 올려서 보고 싶긴 한데. 어? 이번 턴에 안내 줄게. 안내도 될 것 같아. 지금 써야 되나? 안내도 될 것 같아. 오빠가야. 이걸 먼저 이렇게 하고 해야 여기 들어가야. 난 이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건 사지 말자. 아, 사고 싶어. 어, 비쏨. 비쏨. 리븐데어랑 이거 두 개 살까?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기계 팔까?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아이씨.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그냥. 원래 이거 골라. 아 잠깐 해야 되는데. 아. 이게 나와. 와, 뭐야? 너무 세신데? 아, 잡았어. 아, 병건이 왜 이렇게 세? 어차피 죽었다 이거는. 너무 기현 형님 너무 세시다. 이거는 냈어도 솔직히 죽었어. 맞아. 아니, 기계는 내가 처음 해 봤어. 아니, 뭐 다른 건 해봤는데 진짜 기계는
안 해봤어. 형태 똘꼴 똘꼴지야? 아니 이제 저한테 좀 안 맞는 거. 자 얼방 뺐습니다. 좀 바빠요 저 자. 나 이제 업할게. 어. 이거 아니어도 영능 아니어도 저는 굽는데 이거까지 하려니까 너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렇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머리가 터질 것 같을 수 있어. 머리가 터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모자랄 수 있어. 그만해 뭘 또 모자라기까지 해. 아니 처음 하는 건데. 근데 좀 모자란 것 같긴 해. 중수가 아니, 참. 그래도 계속 맞췄습니다 토토는. 저 계속 맞춰서 3원씩 계속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또 순환을 못 시켜가지고 이게 돈이 순해서 계속 놀던데. 나는 기열님 세실 것 같은데. 나이스. 나는 바보 바로도 하면 안 되겠다. 야, 저 육성하라 보자 육성. 아이고. 형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한 3천점 갔을 때 그때 여유 있을 때 이제 그럴 때. 형태야 너 되게 약할 것 같은데 맞아? 아 저 저 만나세요? 어 저 거의 한 3천 전에 나간 사람 그. 아 오케이, 오케이. 성태 혼자 다 채우네. 거의 참 효자야. 깍두기야. 네, 리븐데어를 못 냈어요. 게임까지 아, 끝나니까 고삐가 풀렸어. 게임까지 끝나니까 멘트에 다 집중할 수 있게 돼가지고. 바로부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신경 쓸 게 너무 많네. 너 롤 할 때도 그러니? 아니 제가 원래 쇼핑을 좀 오래 하거든요. 롤 할 때도 아이 쇼핑. 아 롤 할 때도 그래. 최소 30초씩 하는데. 와, 넌 우도하면 안 되겠다. 전장 야. 아니 전장이 이게 좀 시간이 촉박해요. 이게 좀 초반에 나온 줄 알았는데. 이런 자리가 없네. 이렇게 시간이 촉박해. 아 이런 아 촉박한 자리가 뭐야? 자리가 없어요 형님. 자리가 없네. 아 자리만 있었어도 와. 아 자리 없지 말지. 아 왜 자리가 없는 거야? 자리 뭐 맨날 없어가지고. 열매잖아. 아 일로 지는 거야. 이길 확률 훨씬 큰데. 아 그니까. 아 왜 일로 져? 왜 지지? 아 자리 나쁜 놈. 어 연승 끝나시셨나? 한번 지셨네. 병건이 너 다음에 한 판 더 해. 그때까지 살아 계셔야 될 텐데. 지금 체력이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어야, 발견부터 하자. 또 나올 수도 있잖아. 오, 드디어 융합체. 드디어 뭔가 첨가됐어. 이거잖아. 도발. 요거?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얘를 파는 거였죠. 오. 이것도 좋은데 지금 이걸 뽑는다고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전함이 안 돼. 이게 되나? 괜찮나? 다른 거 살 수가 없어. 빗속이다. 많이 세시였는데? 못 이겨. 3턴 전에 나랑 비슷한 피가. 와! 주파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드시고 저거 안 되겠지?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예. 될까요 근데? 보약 하나 드시고. 아 킬투자드구나? 그럼 되겠다. 네. 한 4턴 전에 나간 사람이요. 아 얌얌님 시체랑. 네. 어 할만한데? 야 이거 독성 뽑았으면 이겼겠는데? 아, 아직 온기가 남아있네 시체에. 제가 많이 못 컸어요 지금. 아, 와 이거 얼방 시키는 게 좋았는데. 별로 안 센데? 아 진짜 아깝다. 와 이거 나 코브라 뽑았으면 얼방 지켰잖아. 생각한다고 시간만 더. 야 좀 자꾸 이게 나오냐 이거. 아유 살아봐야겠어. 어, 왜 내가 지지? 나와 저게. 지. 아무도 안 죽어? 아, 왜 기열이 형 만났는데 기열이 형 주네 셀 것 같은데요? 아니 저기 뭐 1자리 몰록이 2자리 몰록이 나와 자꾸. 또 1로 졌어요? 아니 이거를 아 이게 안 보여가지고 맞네? 죽는데? 이거 있으니까
이거 가고 보프지 뭐. 진짜 이런 전시 관련 이런 거는 몰록이 나올 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어? 불안? 이거 하고. 오! 오박사건 등반 하시겠는데요? 야, 이만 턴만 버티면 못 팔 것 같은데. 되겠습니까? 예. 약간 기대건 하시는 것 같은데, 기대건. 아, 세호님 지금 세셔서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아까 엄청 세시던데? 혹시 불안 찾으셨나요? 불안은 찾으셨는데 버프를 아직 못 넣으셔가지고. 어? 오, 확실히 더 세게. 자꾸? 오! 신입빛! 아까 엄청 세셨는데.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 아니 이거는 왜? 너무 내가 스포를 했나? 아니 세호 형 그냥 그대로 가실 걸? 그런 거 내 얘기에 이렇게 막 배치 바꾸시고. 오, 엄청 세신데? 뭐야? 이거 할만해, 할만해. 맞아, 성태군이지. 이거? 이거. 아, 주팔님이 지금 제일 세. 아, 이름 졌다. 저 만나셨어요? 아, 만나봤는데. 와, 이러면 이거 버티면은 이게 여길 쳤어야 이기는 그림인데 반반으로. 올라가시겠다. 어, 이거 어떻게 이기지? 성태군 왜 이렇게 약해요? 저 리븐을 못 해가지고. 예? 아 진짜 개못 싸워. 아 전판도 이번판도 내가 반반인데 맨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기라고 해도 높은데. 철생님 왜 죽었어? 아니 전판도 이번판도 다 반반인데 맨날 죽어 나는. 우승하셨네요? 그럼 평균 진짜 많이. 아 형님 저희는 1등 해봤잖아요. 아 그건 맞지.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드려야죠. 기회를 줘야 역시 성태가 생각이 깊네. 할 만 있겠냐고요. 그래서 좀 한 번씩 이렇게 밑에 좀 공기도 맡아보고 해야지. 너무 1등만 하면 밑에 그랬어. 밑에 공기가 또 좋을 때가 있어. 항상 맑은 아, 공기가 좋은 게 아니야. 그리웠어, 그리웠어. 그럼 미세먼지 좀 마셔주고. 아 이거 뭐 하지? 음식 순환도 좀 해주고 해. 그치. 와 근데 주펄님 확 올라가시겠다. 이거로 하면 그냥 1등 못하고 이거로 하면 1등 할 수 있어요. 매턴 버프를 이거. 네. 그래서 너 블랙 서바이벌 100점 안 찍는 거야? 황금이야? 공기 맞추려고? 아니 그거는 일부러 제가 거기에 서식하면서 유입들 약간 좀 끌어들이려고 저격충들 되게 많은 맛이죠. 네, 아, 저격충들이 그치. 저격을 하려면은 0점대에 제가 1층 그 반지층에 살아야 애들이 그걸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하, 주가도 저... 방어해야 되니까. 네. 유입을 좀 늘리고자. 그건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죠. 점수가 목적이 아니지. 오케이. 말이 안 되잖아요. 40시간 가까이 했는데. 네? 화는 왜 내? 와, 안 냈는데? 안 냈어. 아니 그거는 이제 아, 주가가 떨어져. 뭐야? 아 뭐야 안 냈어. 못 냈어. 아, 카드 뭐야? 못 냈어. 아이씨. 와, 실력 있어야 돼. 맞으면은 좀 기분 나쁘다. 야, 씨 카드를 못 냈어. 어, 호민이 형 진짜 세다. 그런 거 있죠. 아니 다들 이렇게 카드 못 내는 거 실수하시네. 하지. 못 냈어. 아, 저 사람들 진짜 막 꼴꼴 공공하네요. 보시는데. 근데 확실히 병건이가 잘한다. 이런 작대구로 좀 올라오기 힘든데. 어, 잘하네. 예, 인정을 하는구만. 종수가. 와. 뭘 알아. 이거 작대 이렇게 하기 힘들어. 칭찬이에요? 아, 칭찬이, 칭찬이지. 종수가 뭘 알아. 실패도 안 나는데도 잘 운영을 하는 거지. 이 작대기라는 게 참 어려운 거야. 그럼 그럼. 팀 운이 좋다고 돌려 말하신 거 아니야? 어, 주영 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어려운 덱으로 세게 어, 세게 만든 거야. 이게 빗송이랑 이런 거 잡대기로 잡으면 나도 아까 빗송 못했었잖아. 꼴로 1등이다. 저주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버프 할 게 너무 막 최면수 씨 죽었어요? 욕심이 있네.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손에 꽉 쥐고만 있어.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종수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진짜 막판 못했으면 어쩔 뻔했어. 응? 진짜 이거 하는 건가? 어? 아니지 이성 불안? 어 레버블 한다고? 토큰 좋다.
진작하지. 다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거야. 어? 아니 지금 할 거면 진작하지. 이 친구야. 저거라. 어, 말하면 안 돼. 아니 어디 있다 그러는데. 토큰이라고 하면 뭐 바로 이게 나오는 것도 아니야. 아니 그렇게 할 거면 리롤 먼저. 오케이. 종수 씨.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아니 또 1등 못할까봐 뭐,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지금 장면. 도와드리는 건데 이렇게 화내세요. 어, 아 일부러 밑에 깔아주는데 나랑 얌얌이랑. 아 또 저만 또 눈치 그쵸. 없게 지금. 오 독성 또 열심히 하고 있나요? 아 진짜 눈치 없어. 아 이거 나만의 방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종수 씨. 지금 약간 진지 모드신 것 같은데. 아 너무 진지해. 아, 나만의 방식이라는 게 있는 거야. 지금 진짜 그냥 마음 먹으신 것 같은데 1등 하기로? 이거 하나 뜨면 업하고 요거 근데 마음 먹는다고 다 할 거면 세상에 1등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어 마음만으로 되는 전판에 1등 아니야. 하셨지. 나만의 방식이라는 게 있어. 그렇지. 마음은 항상 먹고 있었지. 봐봐 저런... 얼마나 좋아. 어? 아 정령이었습니다. 그랬어. 갓발트는 세 번이었는데 여기 아 눈치가 없네 게임을 잘하는데. 와 남았어. 아, 바위를 팔아 팔까 고민했는데 남았어. 와 아니 와, 바위를 그 팔지 좀. 아 야 이거 오른쪽 거쳤으면 병건이가 이겼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와 와 즐기다 이거 즐겨. 진짜 잘했는데 운이 없었다 병건이. 와 아니에요. 와, 이거 이거는 정령인데 독을 앞에다 안 놓은 마이 미스테이크. 근데 또 앞에다 놨어도 저 흉합체가 또 맞긴 했겠네. 맞습니다. 와 이걸 믿겠네. 근데 정세현님 노력은 네네. 했어요. 배치가 노력한 배치예요. 아, 야 여기도 이게 안 나오네. 아 독성 하나 추가요. 아 애매하다 이제. 하나? 여기서 이게 안 나와. 상대는 기어리엄. 육성 찍었으면 흉합체 한 장쯤 나올 만한데? 이거 악마 모듈도 안 나오고. 오, 왜 이렇게 잘 나와? 지금 안 돼, 지금 늦었어. 다 먹었는데? 둔두둔두둔두두두 아무도 없어서 그런가 봐. 어 이제 와서 이걸 물론 독점이라 한턴 놓기 좋아요. 한턴 놓기 한턴 아, 그 한턴 한턴을 살아야 1등 하시겠다. 종수씨 선생님 이건 좀 그리고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삼엽충은 언제까지 쓸 거예요? 삼엽충 좋습니다. 전 시간에 주펄님이 1등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침착맨도 쎄. 침착맨도 쎈데 약간 이 삼엽충 이게 집착이 좀 있네. 즉시 삼엽충. 오. 와 107 뭐야? 근데 여기 다 독성. 아 나쁘지 않죠? 잘 써. 오 쌍렉이네. 와. 와 독성. 저 거대한 걸 그냥 한 방에 보냈네. 아 병건이가 싸움을 못하네. 실력은 이제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저런 아 너무 세시다. 아 끝났다. 아, 아 지나요? 이거는 병건이가 이긴 것 같은데요? 아 진 것 같은데 이거. 졌죠? 지나요? 아 죽으셨네. 아 저런 아 사명추가 아. 없었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부대 맞으셨네. 그럼 여기서 잠깐만 이번 판에 호민영님이 1등을 하시면. 1등 한 번도 못한 사람 한 명밖에 없네. 전장이라는 게 또 병가지 상사입니다. 근데 자 여러분 우리 한 판 더 할 수도 있어요. 설마 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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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퇴근하도록 하세요. 예. 아 그래요? 예예 예. 괜찮아요? 어 뭐 어떡합니까 못하는 걸. 그러니까 어? 아 그냥 조금만 못하면 괜찮은데 개못하는 건 좀 그래. 아 적당히 못했으면 1등 한번 했지. 여덟 번 걸렸는데. 아 근데
이게 또 운대라는 게 있어요. 그쵸? 예, 운대라는 게 있고. 있어. 이 정도면 할복도 하신대. 그 어떤 그 거부할 수 없는 어 이 흐름이라는 거, 밀물썰물이라는 거. 아 병건이가 잡덱도 잘하는 거 참 잘하는데 상업춤 잡덱이 좀 그래. 이거 룰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룰? 어떤 기물을 통일하지 않기. 아니 그럼 덱 컨셉을 잡지 않기. 아 이렇게 이런 게 해야 돼요. 다 잡덱인 거야. 그죠. 아니 나는 미국 같은 덱을 지향해. 아니 이게 여러 가지 인종과 어 종족에게 아우러져 있는 어떤 유나이티드 어 스테이트 어 아메리카 뭐 이거 있잖아. 찜장맨님 근데 그런 거는 아 1등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등 하시면 되나요? 네 잡덱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꿈과 아이, 이상 이상과 이게 현실의 어떤 그 어떤 갭이라고 볼 수 있죠. 1등을 잡덱으로 하시면 1등을 갈 텐데 이거 어디서 본 덱인데? 언제 덱이야? 뭐 나쁘지 않은 덱이네요. 그죠? 봐봐 저 삼엽주만 없으면 셌다니까. 나쁘진 않은데 좋지도 않아. 우승하시겠다. 이거 호민이 형 우승하겠네. 역시 이거는 아, 쭈 형이 이겼네. 아. 나 상대 누구였지? 기열이 형? 네. 오. 와 대박. 와 무한 리필 뭐하지? 나중에는 더 진짜 엄청 좋은 거 막 나오네. 어? 와 미쳤다. 어, 불안 이거 어떻게 세 번 발동. 이거 만약에 돌아오고 싶으면 뭐야 이건 하나만 사면 되는 거 이거 아, 이거 리필 아니야? 아, 그렇지, 나쁘지 않잖아. 와 이거 야 손 빨라야겠는데? 빨 가져와 보여. 찰 게 없는데? 어? 찰 이런 게 나을 거야. 아직도 공짜야. 와 저거는 어떠세요? 저 기계 어? 아 무르도준호는 어떠세요? 무르조도 네, 왔어. 무르가 지금 사면은 1골 이득인데 어차피 돈 많아서 저런 아, 이제 잔돈푼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거야. 성태군 송고이니까 주호민 작가님만의 그 전장이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병건군 예?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는 네가 뭘 한다고 아니 얘기를 해요. 아니 척하면 척이죠. 어? 안 빨라졌어. 근데도 이겨. 안 발라도 이긴다. 어. 근데도 이겨. 안 발라도 아, 내가 저쪽을 처음 바뀔 거면. 와 진짜 세다. 체력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하는 덱이에요. 와 안 죽어 안 죽어. 천도 아직도 안 깼어. 와 그래도 잘 싸웠는데 기열이 형. 아 흉이 좀. 기열이 형도 이제 일로 와서 쉬세요. 내려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런 호민이 형 1등이네. 고기 쓰시면 안 돼. 못 이기지 쭈형. 어? 세훈님도 이기셨나? 이기셨네. 네 저는 일단 살아야긴 살았죠. 어 근데 너무 세실 것 같은데. 말도 마세요 진짜, 지금. 하나 더 추가돼. 진짜 아 말도 마. 절대로 못 이겨 절대로. 이것도 있네 주전자. 아니 그냥 상성도 멀룩이 정령한테 센데 캣이 괴물이라 못 이겨. 한번 이겨볼까요? 오 자신감. 어 이게 힘드실 것 같은데. 이걸 역전? 아까 기계 빨리 버렸어야 되는데. 와 버프 봐. 오 세 번 들어가. 오. 와. 자 과연 호민이 형님 손님 손. 세 번. 와 한 번. 어 또 바른 게 있나? 필요한가? 아 고민할 시간 없습니다. 시간 숨기기. 40초 남았어요. 일단 발라. 생각할 시간이 없어. 오케이. 와, 그리고 마지막에 흑잼 내시나? 아직 마지막이라기엔 돈이 너무 많은데? 와. 바로 튼튼해져 버리고. 아직도 리롤이 진짜야. 아니, 한 턴에 버프를 몇 번 눌러 가시는 거야? 아니.
아! 아직 배고파. 아 잘못. 전 인민의 올 도발아? 아니 아직도 이거는 인민 가야 될 것 같은데? 전 인민? 아 안 가시네. 전 인민 가지. 와 여기는 이렇게 와 증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버프가 갑자기 안 나온다. 어? 저거라도? 어? 나스레짐 성태군 이거라도? 아 아니 다 알아서 아세요. 아니야 많이 넘어가시던데 나스레짐 건방도 성태야 건방 떨지 마. 넌 아직 애송이야. 어, 아, 애송이가 어디 어. 그 어르신이 어? 어른들이 전장하시는데 900전 어? 어 어르신하고 어? 와 77 92 오 뭐야 92 체력 92. 아 근데 이거를 뽑은 적이 졌는데? 어? 배치봐 뭐야. 아니 왜 휴감체가 이렇게 많은데? 아 이게 또 눈치 없이 또 아 와, 진짜 아니, 눈치 없네. 아 지금 호민이 형 한방 웃음 지으시면 주무시러 가야 되는데. 아니 이거 아 진짜 세기가 아, 눈치 없이 또 계신... 야 진짜 잘하신다. 아... 아니 갑자기 어떻게 여기에 폭포를 깔고 딱 가는 이 배치 미쳤네. 이게 어떻게 어떻게 된겨? 아, 어떻게 된겨? 멀럭 택상대로 나디나의 휴갑체 5개 포자까지. 아 이러면 식상맨이 이 정도면 만족합니까? 그래도 네. 순위권 드셨는데 만족해요. 더해요? 아니에요. 괜찮으시겠어요? 가죠. 시간 드셔서 삐지기 없어요. 또 단톡방에서 삐지기 없어요. 전장 접는다고 이런 얘기하기 없어요. 아이 뭐 끝난 거죠? 뭐 그런 얘기를 내가 뭐 한 적 있습니까? 아, 한 적은 없는데 혹시 할까봐. 자자 오늘 고생하셨고. 자 그 오늘 그 모임 그 제가 또 소집했기 때문에 좌장으로서 그 종료를 선언하는 바입니다. 모두 좀 고생하셨고 알겠습니다. 즐거운 아, 시간이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아 고생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아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도 1등 한번 했으니까 만족합니다. 아 1등 한 번씩 했으니까 훈훈하게 마무리했네. 예, 다 한 번씩 했고 참 이게 그 개같은 게임입니다. 그죠? 아 게임 재밌게 즐겨놓고 개같다가 뭐예요. 그리고 우리 아, 성태군에게 제가 한마디 좀 부탁할 게 있어요. 저도 1등을 했는데 예 성태군 예, 예. 부탁 제 부탁 한마디만 좀 들어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그 블랙 서바이벌 홍보 많이 해주세요. 혹시 너 샀어? 너 샀어? 혹시? 자 그러면은 혹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야 얼마에 들어왔어? 같은 야 얼마에 들어왔어? 땅 얘기해. 몇 층 주민이세요? 아니 몇 층 주민이세요? 아니 뭐 저는 38층에 거주 중인데 지금 저는 좀 달라요. 층이... 좀 다르고 아... 몇 층에 타셨길래 네. 어디에 지금 들어오셨길래 그래서 자 그래서 저 20층 때예요? 예? 20층 때예요? 아 저는 아 좀 먹었어? 23층 진짜 사셨어요? 23층? 중간에 팔았어요. 하지만 아. 반절이 아. 남았기 때문에 성태군이 더 홍보대사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지. 아, 반 팔고 반 남기셨다고요? 예. 경건아 근데 조금 샀어요. 조금 아 조금 샀어. 아 근데 그거 켜놓으시면은 좀 있으면 이제 블드컴 열리고 정식으로 이제 출시하고 이러면은 금방 이제 또 올라갈 거니까 정보해. 너 아직 안 팔았어? 반절만 팔았어요. 아.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여러분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주린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맞지 않고 따라서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 저한테만 얘기해 주세요. 예. 다음 주 월요일날 장 열리면 사요 말아요. 그러니까 제 이제 주린이의 그 시선이에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네. 아 저 딴 사람 나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친구로서. 자, 딱 얘기해 주세요. 이게 오늘 왜 올랐어요? 그 카카오 게임즈. 그쵸 카카오 게임즈예요. 네, 여러분들 그 카카오 떨어졌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넵튠이라는 주가 그 사장님이 그 크래프톤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좀 오른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게임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쵸 아... 카카오 게임즈에서 2000억을 투자하면서 좀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언제 집중이 될 것 같아요? 미스터 따가 진행하는 1월 초에
블랙 서바이벌이죠. 그쵸? 3회차 어. 에서 거기서 그러면 그전엔 어떻게 되겠어요? 그전에 살짝 지금은... 빠질 거예요. 왜냐면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쵸? 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넵튠을 사골처럼 두고두고 즐길 수가 있겠죠. 지금 좀 즐겨야 아, 돼요. 지금 진짜 발효시켜야 돼.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저 갑자기 제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 한가만 의문은 있다면 예. 시가총액이 7천억인데 예. 이 정도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종수씨! 아니 이게 예. 예. 성태씨가 설명해보세요. 시가총액이 예. 높으면은 이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서 그 기업이나 뭐 이렇게 막 아니 아니 시가총액은 발행된 주식 예. 수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예. 몇 주 발행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어! 기어리 형 주식 전문가예요? 전문가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기어리 형이 그 상장 폐지도 많이 그 겪어보셨고 전문가세요. 아, 아 나는 한 번밖에 안 됐지만 기어리 형 몇 번 해보셨어. 예, 그리고 주식 프로그램도 아, 진행을 하셨어요. 저는 5회 차이기 때문에 상패 5회 차예요. 5회 밑에 5회 차예요 형님? 네. 야 이래도 힘들다는 학표로 5회나? 야 5회나 하셨어요? 아이고야 혁준이 왔어. 아, 공범 아, 예, 형님 예. 공램 버핏 왔습니다. 공램 버핏 존재 아, 자체가 악재 진짜로 아 공범 진짜로 존재 자체가 악재인 사나이 공램 아 넵튠 떨어지겠네 이제 그거 종목을 매수하면 그거 자체가 악재예요. 공시에 떠야 돼요. 형님 저 파 너 지금 나 지금 벌었는데. 나 지금 700 까먹고 300 벌었어. 400 남았어. 기다려 봐. 나 본전 먹고 까지 400 남았어. 그러면 400을 까먹고 어디서 샀는데? 400 까먹고 저기 뭐 저는 다양하게 들어갔죠. 제가 산 금액만 해도 한 4억 5억 돼요. 왔다 갔다 한 돈이. 예. 야수의 지능으로 매수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시드로 가네요, 이제. 그 시드가? 예. 아, 시드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한 돈이. 명신을 들어가더라고. 왔다 갔다 돈이 거래량이 그래서 자 보세요 그치요. 여러분들 아, 자 종수씨의 의문이 있죠. 시총이 네. 너무 높다 그 회사 네. 크기에 네. 비해 그쵸? 네 근데 아, 그게 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왜요? 그 주식 그 가격에는 사람들의 광기도 포함된 가격이에요. 아 그렇죠. 광기도 아. 계산을 해야죠. 광기가 아, 종수 씨는 광기를 계산하지 않고 숫자만 계산했어요. 아니 근데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 원래 본인이 산 주식하고 사랑에 빠진 경우가 좀 많아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볼 수 없어요. 근데 넵튠이 약간 좀 불안해. 원래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데 종업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56명? 종업원이. 아, 그래서 성태 씨가 그래서 성태 씨가 그렇게 못하면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성태 씨는 너무 딥하게 빠졌죠. 사랑이 아 보통 그만큼 못하면 재미없어서 안 하거든요. 근데 죽어라고 아니, 하더라고 진짜, 못하면서 저는 진짜 재밌어서 그냥 그러니까 성태 군은 변태야 사실상 38층에서 사랑에 빠졌다면 그 변태죠. 아니 이런 주식에 직원들 숫자를 필요가 없는 게 부방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압력박수 받는 데 직원이 20명이야 근데 상한가를 치더라고. 예, 부방이라고 있어요. 예. 그 부방준 그 저번에 부방 샀다가 바로 팔았잖아요. 뭐야? 예. 부방은 제가 마이너스 50까지 갔다가 야수의 심장으로 버텨내서 플러스 20으로 나왔습니다. 예. 네. 와. 진짜 진짜로. 20명인데 그럼 진짜라니까. 큰일 나. 있나 종업원들은? 종업원 수가 상관없어. 어차피 요즘 기계가 다 만든데 종업원 수가 뭐가 중요해. 기계가 다 밥 쏟는 거 사람이 만드나. 이렇게 합시다. 그 침착맨님 회사 예. 하나 차리세요. 그 저 주 저 뭐야 그 상장 한번 하세요. 뭔 상장이에요? 맞아요. 상장은 그 상장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건지 아니까 그 상장할 때 저 좀 사기 상장 전에요? 상장하려면은 200억 이상 돼야 됩니다. 연매출이 아예 침착맨님 가능하죠. 200억이면은 뭐 총수가 살짝 도와주면 가능하지 무섭지. 그리고 그 넵튠 이거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위험합니다. 지금 굉장히 과열돼 있어요. 광기가 많이 서려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월요일 날 좀 처분을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섣불리 들어갈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성태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이 저 4만 원까지 찍었던 겁니다. 성태군. 그죠? 그 자네는 본인은 빠진다 그러면 신뢰도가 전혀 없잖아요. 아니 성태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성태군은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공역준이라는 악재 그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려진 케이스지 사실상 공역준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당신이 악재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성태군은 되도록이면
어떤 주식 투자 같은 거 안 하시는 게. 예, 저 넷플 빠졌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제가 수학과잖아요. 그래프 분석을 해봤는데 불과 한 달 전에 15,000원짜리였어요. 그건 수학과가 아니어도 계산할 수 있어요. 아, 계산할 수 있어요? 예. 아, 예, 예. 뜰만한 가격이 오를 만한 이 호재들이 많았잖아요. 예. 카오 게임즈한테 2,000원 받았고. 그건 많으니까 이제 3만원, 4만원까지도 충분히 도약할 수 있지. 오. 그리고 다음 그리고 공혁준 씨의 그 다음 행보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피해서 아, 하게. 저는 저 우선 명신을 월요일까지 타고요. 월요일에서 안 이제 팔았어? 몰라보려고요. 아, 명신 안 팔았습니다. 팔았다며. 명신 반 팔았는데 다시 들어갔어요. 넷플에. 아, 명신 네. 명신 산업? 예, 명신 산업이라고 저기 테슬라주예요. 테슬라주. 예. 오, 야 많이 올랐는데? 야 오늘 4만 쳤는데 오늘? 아, 오늘 저 300만원 벌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 혁준이. 아, 대단했다니까. 어. 와, 오늘 30%만 올랐어 오늘. 그러니까 예, 제가 여기 3연상에서 3연상. 예. 설명을 드리자면 공혁준 씨가 어저께 명신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들어가려고 하다가 공혁준 씨가 들어가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악재다. 아하. 이거는 악재다. 신호다.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 샀어요. 안 샀더니 3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악재주는 피해도 악재야. 그러니까 악재주는 가불기야. 아, 악재를 피해도 아, 악재고 악재대로 따라가면 그거대로 악재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악재야. 그럼 역시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예, 예. 넵튠 차트랑 이거 넵튠을 보고 있는데요. 예. 기사가 났네요. 15시간 전에. 청취자 네. 그러니까 그 기사 기대감으로 쭉 올랐고 오늘 중반에서 약간 지금 정체예요. 밀렸어요. 맞아요. 금요일에서 전문적으로 나서 밀렸대. 그러니까 이게 3만 5천 원, 3만 4천 원? 내가 정확하게 안 봐서 3만 3천 원 넘으면 다시 사고 아니면 떨어지면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아, 주식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게, 듣는 게 좋습니다. 듣는 게 좋아요. 아니 이게 가장 좋은 재료가 벌써 나왔잖아. 처음 구매했어. 예. 그죠. 더 이상 좋은 재료가 나올 수가 있을까? 더 이상 있을까? 그것은 따윤이의 블랙 서바이벌 축제. 아니 저거 이제 저기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먹고 모바일 나오면 되지. 모바일 오. 모바일 이제 나오면은 상상은 자유죠. 상상은 자유입니다. 진짜로. 예. 많은 그 호재 같은 것들을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상상하시고. 이쯤에서 정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청자 네. 여러분 지금까지의 발언은 저희들의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때문에 네,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책임 못 집니다. 다 지 탓이야. 우리 얘기 듣고 샀다고 나중에 막 협박하고 그러고 소용없어. 그리고 이게 예. 판다고 해놓고 못 팔 수도 있고 하니까 괜히 또 막 이렇게 맞아.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야수의 심장만 들어와. 야수의 심장만. 야수의 심장이 또 뭐야? 당신은 끊어. 야수의 심장만 주식을 하지마. 부방준 씨. 혁준아 아니, 너는 그만해. 명신준 씨. 다 하고 있어. 진짜로. 그러면 이제 그만 가죠. 가죠. 2시입니다. 2시에요. 일 시켜야 돼. 그 지금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중얼거리시네요. 지금 정세호님 인사하고 가고 싶은데 못 끼어들어가지고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예, 인사하고 흩어집시다. 아, 예. 근데 호민형은 된다는 거죠? 예예. 그 사이 호민형은 또 언제 가셨어? 아까 띠용하고 가셨어요. 저 형 아마 전화 왔을 수 있어요. 아, 예. 예. 전화 오면은 뭐 그냥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들 흩어지시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얌얌 명신이다 명신. 공혁준 씨 분명히 말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주식. 명신이야 명신이다. 네, 존재 자체가 지금. 난 몰라. 지금 3연상 중이야. 3연상 중이야. 3일 동안 연상이야 지금. 아, 이거 공혁준은 이미... 서버 따로 파서 혼자 해 주식. 아니 이거는 무의 주식 하던가. 이미 꼈어 이거는. 아이 나만 먹을게 여러분 오지마. 아 됐어 나만 먹을게 알았어. 명신을 거길 들어가고 있어. 아니 4만원인데 LI 주알모사. 응? 근데 또 올라. 아니, 근데 명신 산업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네. 아 이거 뭐 테슬라 무슨 뭐 납품한다고 뭐.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와 근데 진짜 며칠 안 됐는데 이렇게 올랐네. 얌얌씨 예, 예. 땡겨요? 아니요 얌얌님을 이게... 주식 리트머스 시험지로 써야겠어요. 땡기면은 안 그러니까. 사고. 아니 근데 이게 보면은요 이게 이번 달에 나온 거잖아요.
그쵸? 어, 그러네. 예, 이번에 그거 상장됐어요. 이번에 상장됐으면 이게 그 빅히트처럼 계속 올라서 30만 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냐? 빅히트... 아, 그렇게는 안 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건 광기고. 빅히트 안 올랐는데. 그렇게 따지면 야, 다 삼성전자 주식 사놓지 그랬냐?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아, 나 그런 점 없네. 상장하자마자 상을 계속 쳤어? 어, 난리나 지금 이거 브레이크 난리나. 나는 10만 원까지 봐. 아, 몰라. 진짜로. 저도 갑니다. 예, 가. 이거 이게 생산적이지도 않고 방송 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합시다. 예,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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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 정도 잘못하죠. 잘못하죠. 자, 나왔습니다. 다시 제가 우려가 돼가지고 그래요. 자, 옛날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JYP 막 장난으로 4만 원에 들어갈 때 막 할 때 따라서 재미 삼아서 들어가신 분. 3만 원까지 JYP 떨어진 다음에 마음 고생하시다가 겨우 복구해가지고 털고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재밌어 보여서 괜히 또 스트리머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니까 괜히 또 혹해가지고 왠지 신용이 가고 나도 주린인데 나도 그냥 이상하게 하는데 괜히 따라서 했다가 같이 피보면서 이렇게. 소갈이 하지 않았으면 해서 다 계속 누차 노파심에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저도 지금 사실 좀 근거 없이 산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팔려고 하니까 아셨죠?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그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말쯤에 다음주 방송 일정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절매님 천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